위안부 문제와 법적 책임.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정대협 처음부터 계속 법적 책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오늘은 특히 법적 책임에 대해서 좀 김창록 선생님이 먼저 좀 정리를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윤재 선생님이 그 중에서도 주로 좀 어떻게 보면 좀 소홀이 됐었죠. 형사처벌 문제에 대해 가지고 재미있는 발표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심포지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익표 의원님의 축사부터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 초선하고 재선이 다르다고 해서 재선원으로 소개해야 되죠. 재선원이십니다. 진선이었으니까 진선이 바로 인사하시면 바로 그냥 여기 그냥 인사하시면 됩니다. 예, 진현. 예. 다 시작했습니다. 딱. 예, 맞춰 오셨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선미 의원이라고 합니다. 네. 매우 적절한 시기에 너무나 중요한, 문제를 다뤄주시는 그런, 자리를 갖게 돼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공교롭게 어제 의미 있는 또 동영상이라고 우리, 예, 그런, 결정적 증거자료도 나오고,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오랫동안 연구해 주신 분들의 그런 이론들이 잘 정립이 돼서 베를린까지도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와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예, 바로 홍 의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익표 의원입니다. 우리 진선미 의원님이 그 국회 시민정치 포럼 저랑 같이 공동대표를 하고 있는데 지금 먼저 대표를 하고 계시고, 제가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쯤 다음 순번으로 제가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가나다라도 해도 제가 히읗이라 뒤에 있고 해서 항상 제가 진선미 의원님보다 뒤에 합니다. 그게 아주 익숙해져서요. 네, 고맙습니다. 가벼운 농담을 했는데요. 사실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정말 본격적으로 된 것은 김학순 할머니 증언과 함께 우리 사회에서 90년대 초반에 왔고 그 후로 수요 집회가 시작된 지 벌써 이제 한 1200회 가까이 넘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분들이 이 수요 집회에 참가하셨고 문제제기를 해왔습니다. 뭐 그 지금까지 해왔던 주장은 분명한 것은 일본의 그 공식적 그 인정과 함께 사과, 그 다음에 법적 배상 이 문제가 핵심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주저하고 있고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동안은 저희가 죄송스러웠던 것은 저희가 야당일 때도 좀 그 부담이 있었지만 실제로 지난 민주정권 10년 동안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뚜렷한 진전을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제 그 새로운 정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말 이제는 민주정부 10년 때와 같이 시간을 그냥 보내서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말 이제는 뚜렷한 실질적인 가시적 성과를 갖고 국민들에게 그다음에 당시 역사적 문제에 피해를 보신 위안부 할머니들과 이 여러 관계자분들께 결과와 실적으로서 분명히 다시 평가받는 시기가 이제 온 것 같습니다. 물론 일본 정부가 워낙 완강하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이런 법적 책임을 일본 정부가 스스로 인정하거나 공식 사과를 하는 데는 약간의 시간을 필요하겠지만 좀 더 인내심을 갖고 저희가 그 분명한 원칙하에 이 문제를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오늘 그 회의에 참석해 주신 우리 그 장원익 변호사님 비롯해서 많은 분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좋은 내용 발제 토론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원래 공동주최하신 정춘숙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의원님이랑 정의당 최혜선 의원님도 오셔야 될 건데 조금 바쁘신 것 같습니다. 혹시 오시면은 소개 드리도록 하고 바로 시작할까요? 회장님. 주최 측.
발제까지 하시는데, 예, 어쨌든 공동 주최하시는 그 일본군 위안부 연구회의 김창록 회장님 축사 있겠습니다. 예, 일본군 위안부 연구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김창록입니다. 네, 오늘 국회에서 상당히 조금, 그러니까 촉박하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불구하고 이렇게 심포지엄이 성사될 수 있게 도와주신 진선미 의원님, 홍익표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앞서 두 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싸고 매우 어쩌면 미묘한 하지만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마침 대통령께서 법적 책임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신 것을 계기로 해서 그간 논의되었던 법적 책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특히 범죄자 처벌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인사말 특별히 드릴 것 없고요. 단지 국회에 왔으니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2015 합의에 대해서는 국회에 여러 건의 결의안이 제출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좀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그대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정부의 움직임을 추동해낸다라는 의미도 담아서 국회에서 국회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주시는 그런 활동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은 저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시죠. 우원식 의원님 오셨습니다. 축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회에서는 제일 바쁘신 분이라고 하셔서. 제가 아주 바쁘진 않은데 어제 그런 기사가 나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바쁜 사람처럼 돼버렸습니다. 소녀상의 모자, 목도리, 장갑, 양말 이렇게 따뜻하게 해 주시던 많은 국민들의 따뜻한 마음, 그리고 수요 집회 때마다 그 많이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차를 내주시는 그런 할머니들의 따뜻함, 그걸 저 역시 국민으로서 잊지 못하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이 역사의 진실을 가리고 민심을 거역한 합의에 분노한 국민들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는 그 따뜻함과 분노에 응답하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랜 기간 동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그 일본군 위안부 연구회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 밀실 위안부 합의 방지법 대표 발의하시면서 꾸준히 위안부 문제를 힘써 주시고 또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주신 진선미 의원님, 그리고 홍익표 의원님, 정춘숙 의원님, 그리고 추혜선 의원님께도 감사 말씀 함께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위안부 합의 문제를 한국 국민들 그리고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께서 이 문제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우리 국민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외면 그리고 왜곡 시도와 달리 국가범죄와 같은 중대한 인권 침해에서는 반복적 사죄, 반복적 책임 인정이 필요합니다. 이 독일은 수상이 바뀔 때마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사죄했고, 그리고 유태인 학살 현장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직접 가서 헌화를 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지 않겠다는 뜻을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너무나 우리의 기다림이 길었습니다. 이 자리가 위안부 문제의 법적 책임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서 위안부 문제를 다각적이고 깊이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희 국회에서도 이런 법적 책임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주시면 원내대표로서 뒤에서 든든하게 뒷받침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 토론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럼 바로
그 일부 발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록, 이윤재 선생님. 더불어민주당 그 대선 공약집 보면은 우리 위안부 문제가 두 군데서 나오더라고요. 하나는 여성 문제로서, 여성 문제로서 한번 언급이 됐던 것 같고 또 한 번은 그 외교 쪽에서도 이렇게 두 번 그 언급이 됐던데 저는 처음에는 제일 먼저 살펴본 건 과거사 청산 쪽이 혹시 없을까 해서 봤는데 그쪽엔 없고 다른 쪽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은 뭐 어디에 있던 그 잘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 같고 뭐 지금 민주당 공약 사항이었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국정기획도자문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정부의 그 국정계획을 짜고 있죠. 뭐 다 땄을 것 같습니다만은 좋은 그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그러면은 김창록 선생님 발표 있겠습니다. 한 몇 분 정도 일단 한 20분 정도, 한 20분 정도 해주시고 예. 이훈재 선생님은 좀 발표문이 길던데 한 어느 정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20분, 저 개인적으로 한 30분, 30분까지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김창국 선생님 20분, 이훈재 선생님 30분 발표하고 나서 뭐 한 10분이든 15분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국. 예. 저희 오늘 발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법적 책임입니다. 지난 5월 11일에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 사이의 전화회담이 있었습니다. 5월 11일은 문재인 정부 출범한 바로 다음 날입니다. 하루 만에 전화회담이 있었는데요. 이 전화회담에서 문 대통령께서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그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언급하셨습니다. 이것은 2015년 12월 28일에 한일 외교장관 기자회견이라고 형식으로 발표가 되었던 이른바 2015 합의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6월 20일에는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가 보도가 되었는데 거기에서는 문 대통령께서 일본이 이 문제를 해결한 핵심은 그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고 공식 사과를 하는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법적 책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명확하게 정립되었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통해서 무시되었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문재인 정부에 의해서 재확인되었습니다. 그 공식 입장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고 한국 정부는 이를 묻는다라는 것입니다. 긴 여정을 돌고 돌아서 다시금 법적 책임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핵심으로 부상했습니다. 그러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법적 책임이란 무엇인지, 법적 책임을 둘러싸고 어떤 논란이 이어왔는지, 그리고 2015 합의와 법적 책임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지금 법적 책임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법적 책임이란 무엇인가입니다. 국제법 학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국가는 자신에게 귀속되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국가기관의 행위, 그러니까 군, 경찰의 행위, 당연히 그게 포함되는 것이죠. 국가기관의 행위는 국가에 귀속됩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이 아닌 사인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국가의 명령, 지휘 아래 이루어진 것이거나 국가가 사후적으로 시인한 경우에는 국가에 귀속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국가는 상당한 주의로서 사인의 잘못된 행위를 규제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부작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경우 이 사인은 대부분 업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그와 같이 책임을 져야 되고 그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피해 회복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에는 원상회복, 금전배상, 그리고 satisfaction, 만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 satisfaction에는 위법 사실의 인정, 공식 사죄,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등이 포함이 됩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피해자들과 그들을 지원하는 시민단체들은 1990년대 초에 문제가 비로소 공식적으로 제기된 시점부터
범죄 사실 인정, 공식 사죄, 배상, 진상규명, 역사교육, 위령, 책임자 처벌을 요구해 왔습니다. 1990년에 한국 여성단체들이 공동성명을 발표했을 때부터 이와 같은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94년에 피해자들이 도쿄 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정대협도 고발장을 제출해서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일본군 위안부 한국인 피해자들이 소송이 3건이나 제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법적 책임을 중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피해자들과 시민단체, 시민들의 이와 같은 움직임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응답을 했습니다. 1994년 국제법률가위원회의 보고서, 96년 유엔인권위원회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특별보고자 라디카 쿠마라 스와미 보고서, 98년 유엔인권소위 전시성노예제 특별보고자 게이 맥두걸 보고서, 그리고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 최종 판결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3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가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역사를 통해서 일본의 국가기관이 한반도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의 다수 여성들을 강압적으로 끌고 가 성노예를 강요한 행위는 노예제 금지에 관한 국제관습법, 강제노동에 관한 조약, 추업을 행하게 하기 위한 분여매매 금지에 관한 조약 등을 위반한 것으로서 일본은 그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되며 그 법적 책임의 해소를 위해 범죄 사실의 인정, 공식 사죄, 배상, 진상규명, 역사교육, 위령, 범죄자 처벌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법적 상식으로 명확하게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그러면 누가 어떤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가? 우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부터 보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1965년 청구협정에 의해 해결이 종료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있습니다. 문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법적으로 문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는 적극적으로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인지는 애매하게 해두고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65년에 해결된 것이다 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지 살펴보겠습니다. 청구조약의 관련 전문을 보게 되면 제2조 1항에서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조 3항에서 청구권에 대해서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우 강한 표현입니다. 이 표현만 보면 언뜻 아, 다 해결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좀 따져볼 것이 있습니다. 결국 조약 해석이 문제인데요. 조약 해석의 기준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입니다. 그 제31조를 보게 되면 조약은 문헌에 부여되는 통상적 의미에 따라서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약 해석에 있어서는 또한 추후의 관행이라는 것을 참작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헌의 통상적 의미부터 보겠습니다. 청구권협정, 방금 제가 읽었던 그 청구권협정 제2조의 문헌의 통상적 의미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제2조를 다시 보겠습니다. 양치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권리 및 이익과 양치약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입니다. 해결된 청구권의 원인이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청구권협정 전문에서도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양국 및 양국 국민의 재산과 양국 및 양국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것을 희망하고 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입니다. 역시 원인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과거 증상과 관련하여 다른 국가들과 체결한 조약들에서는 권리, 해결되는 권리의 원인이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일본과의 평화조약을 보게 되면 양자 사이의 전쟁 상태가 존재하는 데 따른 결과로서 지금도 여전히 미결인 문제를 해결하는 평화조약을 체결한다. 전쟁 상태에서 생겨난 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국과 중화민국 간의 평화조약을 보더라도 양자 사이의 전쟁 상태의 존재의 결과로서 발생한 문제라는 식으로 해결되는 문제의 원인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구권협정은 그게 없습니다. 그런데 청구권협정은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과거 청산과 관련하여 다른 나라들과 체결한 조약들과는 달리 대상이 된 권리의 원인에 대해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문헌의 통상적 의미만으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가 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되었다고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주목되는 것이 추후의 관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추후의 관행에 비춰보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가 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청구권협정 체결 직후의 시점에서 한국 정부는 대일청구권은,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4조의 대일청구권은 승전국의 배상청구권은 구별된다. 한국은 불행히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조인 상대국으로 참가하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평화조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승전국의 향유는 손해 및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인정받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흔히 청구권 문제와 관련하여 일제의 36년간 식민지적 통치의 대가로서 논의하는 일부의 의견은 이와 같은 한일 간의 청구권 문제에는 배상 청구를 포함시킬 수 없다는 근본적 입장을 인식하지 못한 데서 일어나는 개념의 혼동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가 일본국에 요구하는 청구권을 국제법에 적용해서 보면 영토의 분리 분할에서 오는 재정상 및 민사상의 청구권 문제 해결인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마찬가지로 조선의 분리 독립 우리나라에 의한 조선의 분리 독립의 승인에 따라 이러한 양국 간에 처리를 할 필요가 있게 된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해결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구협정에 의해서 해결된 것은 영토의 분리 분할에서 오는 재정상 및 민사상 청구권이라는 것이 한일 양국 정부의 청구권 체결 시점, 청구협정 체결 시점의 주장이었고 이 주장은 이후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권협정 해석에 관한 추후의 관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분리 분할이라는 것은 하나였던 영토가 둘로 나뉘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단지 그것을 의미할 뿐이고 분할 전의 영토의 불법성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2015년 5월 24일의 강제동원 피해자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우리 대법원 판결이 언명하고 있듯이 결국 청구권 협정에 의해 해결된 권리의 원인과 관련된 한일 양국 정부의 추후의 관행은 일본의 국가 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청구권 협정에 의해 해결 종료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조약 해석의 기준에 반하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고 반인도적 불법행위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990년대 초에 이르러서 한국인 피해자들에 의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었을 때 일본 정부는 업자가 한 일이고 정부는 상관없다라고 해석드렸습니다. 그러다가 92년 1월 11일에 아사히 신문에 의해서 증거자료가 보도가 되자 그 다음 날 사과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문제라는 것을 인정한 것은 빨라도 1992년 1월 13일입니다. 그렇다면 1992년에 비로소 인정한 문제가 1965년의 청구협정에 의해서 해결되었다. 이렇게 볼 수는 논리적으로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도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한국 정부의 법적 책임 보겠습니다. 일본 위안부 문제가 제기된 후 애매한 입장으로 일관하던 한국 정부는 2005년 8월 25일에 한일회담 관련 문서를 전면 공개하면서 대통령 소속 한일회담 문서 공개 후속 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의 결정을 통해서 일본 위안부 문제 등 일본 정부 군등 국가 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음이라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과 반인도적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외교적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고 특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일본 정부에 대해 법적 책임 인정 등 지속적인 책임 추궁을 하는 한편 유엔인권위원회 등
국제기구를 통해서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겠다라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서 2005년에 이르러서 한국 정부는 청구협정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에 남아있는 일본금지안보 문제의 법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추궁하겠다고 스스로 법적 책임을 부과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특히 이명박 정부 이후에 그 법적 책임을 스스로 부과한 그 법적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2011년 8월 30일에 부작위 위헌 결정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청구인들이 일본국에 대하여 가지는 일본군 위안부로서의 배상 청구권이 청구권협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소멸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한일 양국 간 해석상 분쟁을 협정 제3조가 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지 아니하고 있는 피청구인, 다시 말해서 외교부 장관입니다. 외교부 장관의 부작위는 위헌임을 확인한다라는 것이 헌법재판소 결정의 내용입니다. 참조로 청구협정 제3조는 조문을 거기에 인용해놨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 정부는 부작위 2011년의 시점에서 부작위 위헌 결정을 선고받았고 그와 같은 부작위를 계속하는 한 끊임없이 위헌의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것이 한국 정부의 1단계에서의 법적 책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음으로 2015 합의와 법적 책임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2015 합의를 통해서 확인되는 것은 첫 번째로 일본 정부의 퇴행적 조치입니다. 범죄 사실의 인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2015 합의에서는. 그 합의에서는 일본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의 관여라는 것은 극히 애매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1993년에 코노 담화에서 인정했던 강제성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93년에 인정되었던 강제성은 이 합의에서는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죄의 부재입니다.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베 내각 총리 대신은 일본국 내각 총리 대신으로서 다시 한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한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죄 있습니다. 사죄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죄는 과거 일본 정부 역대의 사죄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다시 말해서 굳이 이 합의를 맺어야 될 추가적인 사죄라는 것은 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사죄와 반성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후의 행동으로 거듭거듭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귓속말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면서 얻은 겁니다. 그 드라마에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렇게 사죄와 반성은 거듭거듭 그 이후의 행동을 통해서 입증을 해야 되는데 아베 정부는 2015 합의 이후에도 강제연행의 증거는 없다라는 2007년 아베 1차 내각의 각의 결정을 반복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2007년 각의 결정은 코노 담화에서 인정되었던 강제성을 부정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2015 합의의 사죄와 반성은 도저히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는 기만적인 립서비스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배상의 부재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가 재단을 만들고 일본 정부가 10억 엔을 거출해서 사업을 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10억 엔 배상금이 아니랍니다. 인도적인 지원금이랍니다. 그렇다면 배상, 2015 합의에서 배상은 없었다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법적 책임의 중요한 내용인 그 외에도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진상규명, 역사교육, 책임자 처벌에 대해서는 2015 합의에서는 완전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상규명과 역사교육은 93년에 코노다마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95년에 발족한 국민기금 당시에도 총리의 사과편지 속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2015 합의에서는 이게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박근혜 전 정부는 과도한 보장을 했습니다. 간단하게만 확인하겠습니다.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와 함께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독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 비판을 자제한다고 보증해 주었습니다. 게다가 소녀상에 대해서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까지 해줬습니다. 받은 것은 적고 준 것은 엄청나게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외교의 참사다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2015 합의 이후에 한일 양국 정부의 법적 책임 문제는 어떻게 되었는가? 일본 정부는 2015 합의를 통해서 법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들은 물론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을 가지고 있는 한국 정부도 그 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미 한국 정부, 국내 법정에,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 정부는 부작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2015 합의 직후 아베 총리는 정권 협정에 대한 일본 정부의 해석이 변함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2015 합의 직전에 한국의 외교부 장관, 당시의 외교부 장관이죠. 윤명세 외교부 장관이 청구 협정에 대한 한국 정부의 해석은 변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양자는 다릅니다. 그렇다면 해석의 분쟁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11년 헌재 결정은 해석의 분쟁을 해결하지 않으면 위헌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2015 합의 이후에도 해석상의 분쟁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해석상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가 청구협정상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작위 위헌은 계속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헌법 소원이 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정부는 구제 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이라고 선언해버렸으니까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에 의해서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법적 책임,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다하지 않음으로써 추가적인 피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 여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는 것이 되게 됩니다. 그것은 구제의 포기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피해자들에 대한 권리 침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2017년 7월 현재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 범죄 사실 인정, 공식 사죄, 배상, 진상규명, 역사교육, 위령, 책임자 처벌을 해야 할 법적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2017년 7월 현재 한국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해 부작위 위안의 책임과 구제 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05년에 선언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공식 입장에 따라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2015 합의는 그 전제의 면에서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법적 책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굳이 그것을 전제로 삼아서 보완하려고 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처음부터 존재하는 법적 책임, 그리고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은 법적 책임을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지금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일본 정부 입장은 간단하죠. 청구권 협정으로 다 해결됐다라는 거고, 뭐, 위안부 문제같이 논의가 안 됐다 하더라도, 다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해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법적으로 응할 의무가 없다라는 게 공식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윤재 선생님이 가해자 처벌 문제, 범죄자 처벌이라고 하셨습니다만은 얘기에 대해서 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좀 새로운 주제이기 때문에 좀 저도 어제 읽으면서 공부가 많이 됐는데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충분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쓰시고 싶은 만큼 쓰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이윤재 교수입니다. 네. 저 방금 전에 이제 김창록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일본군 위안부 관련돼 가지고 법적 책임 무엇이냐 크게 보면 이제
국가 책임이 있고 그 이제 일본 정부나 한국이라는 그러니까 그 정부들의 책임이 있고 이제 개인들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이 이제 가능하냐. 민사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형사적인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형법을 전공했고 이제 사실 뭐 여기 좀 써놨는데 그 양력에 일부러 길게 쓴 이유는 제가 여기서 언급한 것들을 대부분 다 사실은 실제로 한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사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봐야 되냐. 그게 저의 전공이니까 이제 그 문제만을 이제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그 일본군 위안부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전에 이제 그 1990년 이후에 이제 국제사회에 이제 막 그 관심을 받고 있을 때 이제 이 형사 책임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건 국제범죄이기 때문에 형사 책임 문제가 많이 거론됐는데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그 문제를 뭐 이렇게 다뤄주지 않았습니다. 그게 상당히 그 아쉽게 사실 생각하고 정작 그 다른 국제사회에서 여기 나오는 뭐 ICJ 보고서라든지 쿠마라스와미 보고서, 맥두갈 보고서에서는 형사 책임을 그 지적을 하고 현재에도 그 당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지금 현재 국제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계속 얘기하고 일본 정부에도 그것을 권고했는데도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일본 정부만 과연 처벌할 수 있느냐? 그런 그 얘기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물론 이제 아예 없었던 건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좀 아쉽다. 그래서 이제 왜 그렇게 생각했냐를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제 죄형법정주의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법률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현재 법률을 만들어서 지금 행위 당시에는 범죄가 아니었던 것들을 갖다가 이제 지금 그 법률을 제정해가지고 처벌하면 안 된다. 그 소급처벌금지라는 죄형법정주의가 헌법과 형법에 나오고 사실 그리고 형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죄형법정주의 그리고 한 내용인 소급처벌 금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아마 뭐 그랬던 게 아닌가 저는 추측을 하고 이제 12쪽에 가시면요 이제 2015년에 이제 합의 지금 김장로 선생님께서 이제 그 말씀하셨던 2015년 12월 28일 합의를 보면 그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강한 언어죠. 그래서 과연 근데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형사 책임을 갖다 추궁할 수 있다면 뭐 그것이 가장 강력한 책임을 묻는 거죠. 우리가 법적 책임 중에서 형사적 책임만큼 강력하고 무거운 책임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상식적으로 사실 그거를 다시는 추궁한 뭐 그 배제하겠다는 얘기처럼 저한테는 들리는데 그것이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왜냐? 뭐냐면 이 국제범죄라는 것은 일반적인 어떤 개인에 대한 뭐 범죄랑은 좀 다르다. 뉴렌베르크라든지 도쿄 국제 군사재판이라든지 이 과정을 통해서 나왔는데 인류 사회의 가장 그 보편적인 가치 규범을 갖다가 가장 그 심각하게 침해한 어떤 그런 종류의 범죄들을 우리가 국제범죄라고 부르는데 그런 범죄들의 특성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그 공소시효를 적용할 수 없고 그리고 그것이 피해자들이 굉장히 큰, 왜냐면 그게 기본적으로는 그 집단 범죄고 국가가 개입을 합니다. 국제 범죄에는. 이것이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하기 때문에 그 처벌이 안 돼요, 사실. 왜냐면 국가 권력 주체들이 그 형벌권의 주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처벌이 안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갖다가 국가가 뭐 공소시효를 주장하거나 나중에 뭐 사면을 해주거나 아니면 조약을 통해서 뭐 저 처벌을 안 하기로 합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곤 그것이 그 국제범죄는 유스코겐스라 그래가지고 국제법의 그 강행규범 그것이 이제 우리 민법 103조에 보면 반사회 질서라고 하는 것과 같은 뭐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 그 규범을 침해해서는 안 되는 어떤 그러한 종류의 규범들이 있습니다. 그걸 강행규범이라고 하는데 이 국제범죄는 그러한 규범들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뭐 국가가 뭐 함부로 뭐 우린 처벌 안 하겠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결론이고 이제 그 얘기를 그럼 이제 어떻게 풀어 나가느냐? 왜 지금 이제 이 시점에서 그러니까 1945년 이전에 발생했던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어떤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서 우리가 일본 사람들이 저지른 그 범죄에 대해서 과연 현재 어떻게 그것을 처벌할 수 있는지 저는 이론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것을 뭐 제가 그 피해자분들의 의사를
제가 묻지도 않고 뭐 제가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고 그분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고 국민적 합의가 제일 중요하겠죠. 전 다만 이론적인 것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13쪽에 가시면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범죄, 그러니까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서 저지른 범죄를 말하는 거겠죠. 그때 그 강제로 끌고 가고 그리고 납치하고 뭐 강간하고 감시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뭐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살해하고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이제 그걸 국제범죄라고 하는데 요 뭐 개개의 행위들도 다 뭐 국제범죄가 됩니다. 뭐 강간, 뭐 살인 것도 다 국제범죄가 되는데 이 전체적인 것들을 갖다가 이제 저는 이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쪽에 보시면 국제범죄 여기서 이제 그 조금 제가 말씀드려야 될 만한 게 지금은 이제 성노예라고 봐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범죄는 이제 성노예다, 섹슈얼 슬레이버리다. 노예화와 그 성폭력이 합쳐진 두 개의 두 요소를 가진 성노예 범죄라고 보는데 그것이 이제 그 전쟁 범죄에도 있고 반인도 범죄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너무 그 이야기가 좀 이제 좀 어려운 얘기로 하는데 그래서 국제 범죄에 대해서 특성을 잠깐 살펴보고 그 두 개만 인도에 반한 죄와 전쟁 범죄가 뭔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요 내용을 설명하시기 위해서는 이게 좀 필요합니다. 국제범죄라는 건 14쪽에 제일 밑에 보시면 국가가 개입하고 집단의 조직화된 범행이 그러니까 조직화된 범행이 있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고 피해자들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범죄에 대한 불체벌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심각한 그 고통을 당하는데 이것이 이제 그 규범적으로는 관습국제법 위반이고 인류의 보편 가치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고 이런 특성을 갖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 국제범죄 특성 중에서 국가가 개입하고, 그러니까 국가가 뭐 직접 하기도 하고, 그런 행위들을 한 사람들을 갖다 처벌하지 않거나 묵인해주거나, 이런 식으로 관여를 하기 때문에, 이 특성이, 국가의 개입이라는 거, 이게 집단범죄의 특성인데요, 15쪽에. 결국은, 요 국제범죄의 요 특성은, 우리가 국내범죄, 뭐, 살인, 강간, 뭐, 이게 개별적으로도, 개인적인 동기에서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는 다른 특성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죄형법정주의, 아까 말씀하시는 소급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거나 공소시효, 어떤 일정한 시점이 지나면 우리가 처벌하지 않는다거나 그리고 재판권, 국가가 보통 재판권을 독점하죠. 영토주의에 의해서 자기 나라에서 발생한 범죄들에 대해서 재판권을 독점하고 있는 그런 원칙들인데 이것과는 다른 법원리가 작동합니다. 그것이 이제 죄형법정주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른데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이 15쪽에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다른데 그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다 처벌하라는 거예요. 이 국제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여태까지 한 번도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게 1945년 전까지는 우리가 거의 처벌을 못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인피니티, 불처벌의 역사를 갖다 극복하기 위해서 무조건 처벌해야 된다. 어떤 이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그대로 내둬서는 안 돼가지고 죄형법정주의의 특별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국제범죄는 사실 그게 1945년도에 실정법화되고 이제 뉘렌베르크레진이 도쿄에서 재판을 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사실은 처벌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제범죄라는 그 법률이 있을 수가 없죠. 그 범죄를 처벌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후에 각 개별 국가들이 뭐 국제범죄를 다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2007년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랬기 때문에 사실 국제범죄를 처벌하는 규정이 각 개별 국가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제인권법이라든지 국제형법,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제 그 시민적 및 정치적 자유에 관한 국제규약, 그리고 세계인권선언, 유럽인권선언, 여기서는 뭐라고 보냐면, 행위 당시에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해서 범죄가 되지 않는 행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법 또는 국제법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국제법에 의해서 범죄가 된다면 처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근데 특이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제 굉장히 그 대륙법계의 강력한 아주 엄격한 죄형법정주의를 갖고 있는데 이 죄형법정주의에서 법이 전 세계적으로 같은 게 아닙니다. 절대 그 영미법은 관습법을 저기 카먼로라고 하는 걸 갖고 있고 카먼로 크라임이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판사가 만든 범죄가 실제로 있고 이게 참 강의하듯이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강간 살인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대부분의 범죄는 다 판사가 만든 법이고 그 스태츄치라고 해서 법에 맞는 게 아닙니다. 영미법에 의해서는. 그래서 이것들을 관습
법에 의해서 범죄가 창조가 가능하고, 그리고 국제법으로 가면 국제법엔 관습국제법이 있어요. 조약만 있는 게 아니고. 관습국제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어떤 국가의 관행이 있고 그것이 법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이제 관습국제법이 성립되는데, 그러니까 종이에 뭐 조약에 뭐 이렇게 문서로 의해서 이게 국제범죄다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국가들이 이걸 국제범죄라고 보는 관행이 있고 그것이 국제공동체에서 이것이 법이다라고 확신이 있으면 그것이 관습국제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통용이 되지 않죠. 우리는 국회가 만든 법률에 의해서 그 법률을 제정할 당시에 범죄가 된 행위만 처벌할 수 있다는 게 우리의 국제 죄형법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발표문은 우리나라의 죄형법정주의를 우리가 극복을, 왜냐하면 우리가 처벌을 하는, 지금 일본이 뭐 처벌하는 거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현재 성노예라는 이름으로 일본군 위안부, 그러니까 할머니들에게 저지른 범죄자들을 지금 처벌할 수 있느냐를 제가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죄형법정지를 극복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 논문의 이제 전반적인 내용이고요. 16조 가면 뭐 공소시효 뭐 당연한 그 적용 안 되고, 국가형벌권도 이 얘기 왜냐면 이제 보편적 관할권이라 해서 일본만 처벌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처벌할 수 있고, 저 프랑스도 처벌할 수 있고, 독일도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국제범죄의 특성이 어떤 그 관련성을 갖고 있는 국가만 처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국제공동체의 이름이든 아니면 자기 나라의 이름이든 국제범죄로 규정을 해서 처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당연히 여기에 포함될 수 있죠. 자, 17쪽으로 가겠습니다. 그 17쪽부터는 사실 이제 전에 이것이 어떤 주의를 가지고 실제로 위안부에 대해서 어떠한 처벌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국제 입법 내가 과연 어떻게 돼 있는지를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18쪽에 가시면 도쿄 국제 군사 재판에서는 사실은 뭐 여기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짧게 나옵니다. 18쪽의 맨 중간에 보면 도쿄 재판 판결문은 공장 건설에 동원한다는 핑계로 여성을 모집하여 일본군 부대에서 강제로 매춘을 하게 하였다라는 간단한 언급이 있었고, 사실은 이제 이것에 대한 평가는 국제형사재판, 그러니까 위안부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에 선례를 남기는데 실패했다.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각 주에 보시면 19번에 보시면 거기 좀 넣어놨는데요. 당시에 이미 다 그러니까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범죄에 대한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연합군들이 모두 알고 있었고, 피해자들도 있었고,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고, 사실 이 도쿄 국제 군사 재판에도 증거가 제출된 게 요즘 와서 다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근데도 이거를 눈을 감은 거죠. 의도적으로. 뭐 어떤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또 20쪽에 이제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각주 20에 이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네덜란드에서 이제 네덜란드 사람들도 이제 끌려가서 이제 그 위안부가 됐죠. 감동적인 영화도 제가 어제 막 보고 좀 울었는데요. 네덜란드 분들이 끌려가가지고 이렇게 또 당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 이제 네덜란드가 이제 일본 사람들을 잡아와가지고 그때 이제 여기서는 전쟁 범죄인 강간 가혹한 최후 19쪽에 보시면 강제 매춘을 위한 납치, 강제 매춘 이렇게 이제 유죄 판결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이게 성노예가 무슨 강간이다 뭐 요것만 된다는 취지는 아니고 그 당시 이제 요렇게 처벌하라고 만든 이제 자기들의 그 국내법인데 국내법에 이제 국제법, 전쟁법에 관한 국제법을 갖다 적용해서 요렇게 처벌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요 목록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강제 매춘이라는, forced prostitution 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잘못된 용어죠. 매춘이라는 것 자체가 자기가 자발적으로 판다는 얘기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 문제가 있는 용어라는 걸 모두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든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로 요즘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ICC, 국제형사재판소에도 이 forced prostitution이라는 자발적인 어떤 의미가 들어가는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죠. 납치를 당해서 죽느냐 사느냐 뭐 그런 상황에서 당하는 건데 그게 무슨 자발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용어가 이제 아직 그 국제 규범에 나오는 이유는 어떠한 형식의 용어를 쓰든 우리는 처벌하겠다라는 취지로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 가해자들은 그런 명목으로 이제 저기를 하니까요. 자, 20쪽에 가시면 이제 유고전범재판소가 나오는데, 유고전범재판소에서는 이제 그 포카 레이캠프라고 이제 포카 지역에 있는 강간 수용소라고 해가지고 이제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에서 이제 이게 이제 유고슬라비아가 이제 분열하는 과정에서 세르비아계랑 비세르비아계랑 이제 그 내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르비아계 통해서 이제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지역에 있는 세르비아 그 계통의 사람들이 요 소녀들이 여기 항상 여자들과 소녀들이 하는데 여자는 제가 보니까 성인 여자를 말하는 거고 소녀는 이제 어린 소녀를 말하는 것 같은데 요 감금에서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강간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뭐라 20쪽에 보시면 인도에 반하는 제의 고문, 강간, 노예화 그리고 전쟁과 간습에 관한 고문, 강간으로 이제 유죄 판결을 합니다. 이제 노예화로 했다는 것이 그러니까 인도에 반하는 제의 노예화로 이제 처벌했다는 것이 이제 아주 그 여기가 의미가 있고요. 그러니까 노예로 본 거죠. 그리고 개별적인 강간 행위에 대해서 처벌했고 그리고 이제 그 굉장히 그 선진적인 것은 이 강간 자체는 고문이다. 이것이 고문이다. 라고 해서 고문으로 또 처벌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서부터 인도에 반한 죄와 전쟁에 반한, 그러니까 전쟁 범죄에 대해서 약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이제 국제범죄라는 것은, 전쟁법으로부터 발전을 합니다. 이제 국가 간에 이제 그 뭐 이제 남북전쟁, 미국의 남북전쟁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오는데, 이제 유럽에 가가지고, 각 나라끼리 전쟁을 하면서 그 참상을 겪으면서 전쟁에도 지켜야 될 법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하는데 이 전쟁 범죄, 즉 전쟁법 위반 그리고 요즘에 와서는 무력 충돌에 관한 법 위반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상호 이제 전쟁 상황이죠. 여기서 전쟁의 암드 컴플리트, 무력 충돌 상황을 말하는 건데 국제적 무력 충돌과 비국제적 무력 충돌. 국제적 무력 충돌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하는 것을 국제적 무력 충돌. 전통적인 전쟁법의 영역이고요. 이 비국제적 무력 충돌은 이제 국가 내에도 정부와 이제 비정부 반군 간의 이제 이 전투 상황이 아주 길고 그 규모가 커지면 이제 전쟁법이 적용되는 비국제적 무력 충돌의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인도에 반한 제가 어디서 나타나냐면 이 이제 전쟁법은 1860년 정도부터 이미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 인도에 반한 제는 이제 그 뭐 아르메니안 마사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옛날에 이제 그 터키 사람들이 아르메니아 사람들을 막 죽이고 했을 때부터 그 이 용어가 나타나긴 한, 그전에도 나오긴 하는데, 그때부터 강렬히 이제 실적법화 시키려는 노력이 있었는데, 이 나치가 유태인을 죽인 것을 갖다 이 전쟁법으로 해결을 못 하는 겁니다. 왜냐면 유태인은 그 독일 국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전쟁이라고 하기, 뭐, 그리고 유태인들이 사실 뭐 정화법 못하고 다 끌려가가지고, 순한 양처럼 다 죽어가지고, 무슨 암드 컴플릭트라는 무력 충돌 상황을 얘기하기가 힘든 상황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인도에 반한 죄로 처벌을 해야 되겠다라는 해서 왜냐 이것은 국가 간의 문제가 이 에너미와 적과 나의 문제가 아니고 인류에 대한 인간성에 대한 범죄다. 이 크라임 어게인스트 휴매니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용어가 점점 변합니다. 이제 깊이 들어가면 이제 휴매니티라는 용어가 처음 이제 인간성이란 말도 있고 인류 공동체라는 뜻도 있는데요. 처음에는 인간성이라는 뜻으로 쓰이다가 요즘에 와서는 인류 공동체라는 이 크라임 어게인스트 휴매니티 인도에 반한 죄라는 용어의 의미에서는 이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인류 보편의 어떤 인간의 본성을 해치는 어떤 범죄다라는 반인류적인 범죄라는 뜻도 있고 이제 그 뒤로 가면은 이제 요즘에 와서 느끼는 것은 이 범죄는 인류 공동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범죄다라는 이제 의미로 시작됩니다. 이 두 개의 차이가 이제 그 우리 위안부 할머님들에 대한 범죄,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범죄, 국제 범죄를 뭐라고 어떻게 성격 규정을 하냐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차이를 갖고 있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이제 뭐 속도를 빨리 해가지고 자 국제 형사 재판소는 이제 그 이게 페미니즘의 영향인 것 같은데 이제 그 국제 형사 재판소의 이제 규정, 그러니까 이건 항구적인 그 국제형사재판소가 설립되는데요. 그 1998년에 로마에서 이제 그 저기 외교관 회의에서 이 규범이 이제 채택이 되는데 이때 이제 이 전시 성폭력이라는 거 사실은 이제 인도에 반한 죄는 꼭 전시일 필요는 없죠. 그것은 이제 다른 요건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전쟁 상황, 무력 상황, 무력 충돌 상황이 아니라 그 체계적 어떤 국가가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자신들의 국민이라든지 아니면 적군이라든지 하여튼 뭐 사람들에 대해서 체계적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그 인권을 침해하면 이제 인도에 반하는 죄가 성립되는데 여기에는 다 규정이 됩니다. 인도에 반하는 죄도 규정이 되고 전쟁 범죄에도 규정이 되고 전쟁 범죄에서도
국제적 무력 충돌에도 규정이 되고 비국제적 무력 충돌에도 규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형사재판소에는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22쪽에 가면 그게 이제 하나하나 이제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제 이 노예적 상황이 있고 그게 이제 그 이 규범을 갖다 좀 구체한 Element of Crimes라는 어떤 그 이제 또 문서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자유를 박탈하는 어떤 노예적 상황이 있고 그리고 피해자에 대해서 성적 행위를 시키면은 그 이제 둘 중에 하나에 되는 겁니다. 그 인도에 반하는 죄가 되든지 아니면 저기 전쟁범죄든지 뭐 두 군데 다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23쪽에 가면 이제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카탕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이제 ICC에 기소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것도 이제 23쪽에 쭉 얘기가 나오는데 헨마족과 비헨마족 사이에 이제 그 무력 충돌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제 보로고 마을이라는 데를 탁 침략을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여자들이랑 소녀들을 데려와가지고 수용소에 딱 이렇게 두고서 뭐 이제 강간을 하는 겁니다. 수용소에 가던데 수용소가 뭐 구덩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호울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 제대로 된 집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게 여기서 이제 뭐라 그랬냐면 25쪽 가시면 성노예 범죄가 성립이 되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유죄가 됩니다. 유죄가 되는데 아니 유죄가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성노예 범죄가 있었다는 거는 인정이 되는데 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그 책임을 져야 될 뭐 자기가 무슨 교사를 했거나 방조를 했거나 거기에 참여했다는 그건 입증이 안 됩니다. 항상 이게 국제 요즘 국제 재판소는 두 개로 나눠 가지고 이제 그 재판을 하는데 하나는 그런 범죄가 발생했느냐. 두 번째는 피고인이 그 범죄에 어떠한 식으로 가담했느냐. 책임을 져야 될 거냐. 그래서 이 카당카가 성노예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까지 입증을 못 했다. 성노예 범죄가 발생할 것까지는 입증이 됐다라고 해 가지고 이제 얘기가 났습니다. 지금 속도를 빨리 하겠습니다. 26쪽에 가면 이제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이 있습니다. 이거 사실 제가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그 남북한이 공동으로 그 검사단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우리 한국에 이제 개별 공소장을 제출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는 그 전쟁 범죄와 인도에 반한 죄 두 개로 이제 우리가 기소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27쪽에 보시면 2000년 여성국제법정 이거 뭐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잠시 설명드리면 이건 진짜 그 강제력을 갖고 있는 국제법정은 아니고 그 이제 지식인들이라든지 어떤 인권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2000년 12월에 도쿄에서 이 도쿄 옛날에 1946년에 있었던 도쿄 국제군사재판이 잘못됐다. 그때 이거 성노예로 처벌했어야 되는데 눈을 감은 거다라는 그 비판을 갖다가 수용해서 2000년 12월에 동경에서 민간 법정으로 열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1항에 대해서 인도의 반환죄의 강간에 대한 책임, 강간과 성노예, 강간과 성노예에 대한 직접 책임과 지휘관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제 27쪽에 가면 이제 시에라레온 특별재판소 뭐 이런 거는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31쪽에 가시면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2007년에 이제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습니다. 이것은 무슨 죄냐면 로마 규정을 우리가 가입을 했기 때문에 로마 규정이라는 건 1998년도에 ICC 국제형사재판소를 설립하는 그 조약입니다. 그 조약에 가입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행 법률로서 우리도 이제 국내에서 이런 범죄를 처벌하는 법률을 만들어야 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 국가적인 의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성노예를 갖다가 뭐 성적 노예화라고 해가지고 성폭력 범죄로서 인도에 반하는 죄와 성노예로서의 인도에 반하는 죄, 그리고 성노예로서의 전쟁 범죄로서의 국제적 무력 충돌, 비국제적 무력 충돌 이 세 군데에 이제 규정이 돼 있죠. 이게 ICC와 똑같은 내용이고요. 이제 32쪽에 가시면 이게 인도에 반한 죄로 구성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런 견해분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일본 사람들이 뭐 가장 양심적인 분이 있다면 아마 여기까지 가시는 것 같아요. 인도에 반하는 죄 정도로 구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 우리가 일본의 이제 식민지 그러니까 같은 국가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암드 컨플릭트라는 어떤 그 상황이 없었다고 보거나,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무장 항일 투쟁을 과소평가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일본의 국민으로 뭐 하여튼
완전히 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인도의 반환제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33쪽에 가시면 우리는 이제 그렇게 볼 수는 없죠.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한일합병도 무효고, 그리고 그 당시에 무장 항일투쟁이 충분히 그 무력 충돌 상황을 갖다가 이룰 정도의 강력한 투쟁이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전쟁 범죄에 일단 들어가고, 그리고 인도의 반환제는 이것이 적군이든 아군이든 상관없이 사람에 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그것이 뭐 이제 국적이라든지 이런 거랑 상관없으니까요. 이렇게 저는 이제 전쟁 범죄 및 인도에 반한 범죄로 구성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34쪽에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근데 이제 제노사이드라 그래요. 집단 살해죄로 구성하는 것은 하여튼에 제가 그것이 안 된다 된다는 건 아니고 아직 그 연구가 제가 이제 그 아직 그 정도에 미치지 못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언급을 안 했습니다. 근데 그 전쟁 범죄로 구휼할 수 있느냐 아니냐는 사실 작은 문제는 아닌 게요. 우리가 위안부로 끌려간 사람들이 여러 나라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일본인으로서 위안부로 끌려간 사람도 있고 우리 한국인으로서 끌려간 사람도 있었지만 같은 대접을 받은 게 아니에요.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로 한국인들은 그 버려지고 인멸하기 위해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인도의 반환제로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것은 어떤 우리와 일본과의 어떤 차별성, 그것이 어떤 식으로든지 표현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전쟁 범죄의 어떤 그 적군과 아군, 어떤, 그러니까 너와 나는 좀 다르다라는 어떤 그러한 전제의식을 갖고서 우리에게 저지른 범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 때문에 이게 사실은 이렇게 처벌하느냐, 저렇게 처벌하느냐, 다 똑같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시지만 저는 전쟁 범죄로서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 만약에 처벌한다면 저는 이렇게 법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36쪽에 가시면 요거는 조금 더 전문적인 건데 이제 전에는 이제 이 전쟁 범죄로 보는 경우에는 이 적군과 아군을 나눴는데 요즘의 이제 경향은 그 소년이라든지 여성이 그 전시의 어떤 범죄, 그러니까 전시 상황에 있을 국제 범죄가 피해자의 인 경우에는 전쟁 범죄에 있어서도 적과 나의 구별을 하지 않는다라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년에 대해서는 자기네 나라 국적의 그 소년들 15세 미만의 아이들을 소년병으로 데려가서 전쟁을 시켜도 그 전쟁 범죄가 된다는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의 그 적과 나를 구별하는, 그러니까 내가 너의 나라 국민에 대해서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테니까 너희도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라는 어떤 그 전쟁 범죄의 상호주의라고 하거든요. 그 원칙이 무너지는 게 이제 소년이고 그 다음에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성폭력 범죄라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이 성노예를 접근한다면 전쟁 범죄에 있어서도 사실 뭐 국적이라든지 자기 집단에 그것이 속해 있느냐 아니냐, 적군에 속해 있느냐, 이것은 필요하지 않다는 게 요즘의 추세입니다. 자. 39쪽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35분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죄형 법정주의에 대해서가 이제 이게 문제가 사실은 이제 그 도쿄 국제 군사 재판에도 노예화가 있었습니다. 인슬레이브먼트라 그래 가지고 인도에 반하는 죄의 노예화가 있었고, 그래서 사실 지금에 와서 처벌하는 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제 생각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민적 및 정치적 자유에 관한 국제 규약에 있어서도 행위 당시에 국내법이나 국제법에 의해서 그 범죄가 된다면 지금 처벌하는 게 그 죄형법정주의 위반이 아니다라는 것이 지금 뭐 전 세계적인 뭐 그 통설이고 뭐 그 이론이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노예화로 처벌하, 그러니까 성노예를 노예화로 지금 우리가 그 범죄를 만들어서 처벌하는 것이 그게 큰 문제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니까 그 뒤에 가서 이제 우리나라와 우리 헌법상의 그 문제를 말씀드리겠지만, 근데 이제 성노예는 약간 다른 거예요. 성노예는 그 당시에 성노예라는 이름으로 어떤 범죄 죄명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1945년 당시에는.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그냥 노예화로 처벌하는 건 큰 문제는 없는데 제 생각에 가장 큰 문제는 성노예라는. 근데 왜 성노예라는 말이 중요하냐면 그것이 본질이니까. 그것이 단순한 노예가 아니고 성의 착취, 성의 총재. 그거를 목적으로 해서 얼마나 잔인하게 그 삶을 살았습니까? 그 비참한 삶을. 그걸 갖다가 제 생각에는 그 부분을 갖다가 건드리는 것이 적절한 이름을 갖다가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항상, 그러니까 제가 논문은 그것으로 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42쪽에 가시면 여기서부터는 뭐 니른베르크 재판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니른베르크 그러니까 국제형법에서는 재형법정지를 사실 얘기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 니른베르크 재판에서 뭐라 하면 그거는 정의의 일반적인 원칙이거나 아니면 뭐 그냥 집행의 일반적인 원칙이지 국가들의 권력을 그러니까 국가들이 주권을 행사하는 어떤 그런 거에서는 그게 그 문제가 될 수 없다. 그리고 너네 그게 이제 42쪽이고요. 45쪽에 보면 도쿄 국제 군사재판에도 이제 재형법정주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다수 의견은 뉘렌베르크 재판과 마찬가지로 뭐 국제범죄는 재형법정주의 뭐 적용 안 되니까 그 우리가 처벌할 수 있다. 그리고 너네들은 원래부터 큰 범죄를 저지른 거기 때문에 그게 적용될 사안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국제, 동경에서 도쿄 국제 군사재판에서는 조금 다른 얘기들이 이제 소수 의견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레링이 각자 얘기를 했었는데 레링도 하여튼 재형법정 위반이긴 하지만은 이 도쿄 국제 군사재판과 같은 상황에서는 이것이 허용된다. 그러니까 재형법정주의를 지키는 건 아니지만은 이것은 당연히 해도 된다. 그렇게 처벌을 해도 된다. 이게 왜냐면 그 당시에 그 침략범죄라든지 이런 범죄가 그걸 처벌하는 규정이 있진 않았어요. 국가, 국제범죄로서. 근데 이제 그 뉘렌베르크와 동경에서 이런 범죄를 헌장에 집어넣어서 그걸로 이제 전범들을 재판했기 때문에 이제 전범들이 죄형법정주의 위반이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프랑스의 이제 버나드라는 판사는 뭐라 하냐면, 이게 보편적 공동체에 대한 범죄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승전국이나 패전국 그게 아니고 모든 국가에 대해서 적용되는 법이고 47쪽에 보면 보편법에 반하는 범죄로서 처벌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펠이라는 분은 이제 그 47조 이분은 저기 뭐 그 인도 분인데 이제 그 재형법정주의 반한다고 그래가지고 침략범죄에 대해서만 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인도에 반한 죄나 이런 데서 얘기를 한 것은 아니고 침략범죄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키는 거 개시하는 거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은 재형법정주의 위반이라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8쪽에 가시면 뉘렌베르크 후속재판이라는 거는 이제 뉘렌베르크에서 뉘렌베르크 국제 군사 재판이 있은 후에 미군이 거기서 재판을 또 따로 해요. 그 자기 이제 승전국으로서 그 자기 점령 지역 내에서 재판을 하는데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요. 범죄 성격의 소급적 재규정이라고 해서 48조. 원래 이것이 그 국가 국내법에 의해서 범죄가 되는 것을 갖다가 국제법에서 국제범죄라는 이름으로 처벌하는 것이 그것은 재형법정주의 위반이 아니다. 그것은 원래부터 범죄고 처벌해야 되는 것이다. 한 명을 죽이는 것을 처벌할 수 있는데 왜 백만 명을 죽이는 걸 처벌을 못하느냐라고 해서 이제 범죄 성격의 소급적 재규정은 그 재형법정주의 위반이 아니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50쪽에 가면 한스케일제는 이제 재형법정주의라는 것은 이제 국제형법에는 국제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1쪽에 가시면요. 한스케일제 유명하신 분이죠. 51쪽에 가면 이제 여기서 이제 그 한번 이제 그 제가 요거 말씀드린 51쪽에 각주의 166쪽에 보면 각주 166번 자, 행위 어느 누구도 행위 시에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자기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유죄로 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행위 당시에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해서 범죄가 되면 예? 지금 처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2조는 더 나가고 있습니다. 2조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사회에 의하여 인정된 법의 일반 원칙, General Principle of Law, 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그 행위 시에 범죄를 구성하는 자기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당해인을 재판하고 처벌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법의 일반 원칙에 의해서 그 당시에도 범죄가 됐다면 지금 처벌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가입돼 있고 또 이 내용과 똑같은 내용을 갖고 있는 유럽 인권협약이 있고요. 그리고 요 2항은 아닌데 15조 1항은 세계인권선언에도 포함돼 있고 2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2항은 약간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제 455쪽에 가시면 참 얘기할 게 많네요.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말씀드리면, 이 유럽인권협약은, 대륙법계 국가도 있고,
영미법계 국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미법계 국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먼 로 크라임이라는 게 존재하고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법률에 의해서만 범죄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아니고 그 관습, 판사가 그냥 범죄다라고 하는 그 관습법에 의한 범죄를 만들 수 있는 나라들이 있는데, 근데 EU라든지 유럽인권협약, 유럽인권협약은 이제 국제 유럽 평의의 소속 국가들이 체결한 거지만 사실은 지금 현재는 EU와 이제 유럽에 전체적으로 이제 공통된 규범으로 통용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영미법의 관습, 그러니까 관습법에 의한 범죄를 인정을 해요.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그렇게 해도 죄형법정주의 위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 범죄를 처벌해도 그것은 된다는 어떤, 근데 그게 그렇게 쉬운 논리는 아니고, 54쪽에 보면 어떤 이런 그 판사의 법규범에 의해서 범죄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얘기가 나오는 게 그 범죄의 본질이 점진적 명료화에 해당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판사가 지금 범죄를 확장해서 만들어가는데 그것이 원래 그 범죄에 있었던 범죄가 본질과 일치하고 그것이 점진적인 명료하다, 구체화 되는 과정이고, 그리고 누구도 모든 사람들이 합리적인 사람들이 그것을 그렇게 갈 거라고 예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노예화에서 성노예로 갈 때 노예화가 옛날에 있었어요. 도쿄국제군사재판에서. 그러면 노예화에서 성노예 범죄라는 것은 이것이 본질적으로 다른 게 아니라 이 성노예도 노예죠. 사실은 본질적으로 노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 본질의 점진적 명료화이고 그 당시에 강간을 처벌하고 그리고 노예화를 처벌했기 때문에 그것이 결합돼서 성노예 범죄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은 예측 가능했다는 것이고, 실제로 역사 흐름 쪽으로 발전했죠. ICC에 그것이 규정돼 있고. 그래서 그 3분만 더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유럽인권재판소의 이 판결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유럽인권협약의 내용과 세계 시민적 및 정치적 자유에 관한 국제규약을 해설한 거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권위가 있고, 이 내용이 보편적 규범으로, 그러니까 해석으로 이제 통용이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이제 마지막, 우리나라는 뭐냐, 그 66조에 가시면요, 우리나라만 얘기만 했습니다.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맨 위에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행위시의 법률, 우리나라에서 법률은 지금 국회가 만드는 거 아닙니까? 행위시의 국회가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1945년도에 뭐 저기 국회 그 법률을 만든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그 당시 국회가 만든 법률에서 처벌하지 않으면 죄형법정주의 위반이라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이건 저기 13조의 얘기고, 6조에 보면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죄악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조는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이게 관습국제법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조약과 관습국제법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봐요. 근데 그것이 제가 생각하기에 그것을 직접 근거로 해서 우리가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관습국제법에 성노예가 있으니까 그것을 직접 지금 처벌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고, 제 생각에는 이것은 그 우리가 그러한 국회가 지금 현재 그러한 법률을 만들어서 성노예라는 것을 처벌하는 법률을 지금 만들어서, 그러니까 물론 저기 1945년도 당시에 저지른 범죄를 처벌하는 거죠. 그런 범죄를 처벌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행위 당시에 국제법에 의해서 범죄가 됐다면 그것을 처벌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도 그것이 시민적 및 정치적 자유에 관한 국제규약이고 유럽인권협약이고 세계인권선언입니다. 우리가 가입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관습국제법이고 우리나라에서 효력이 있어요. 그 말은 제 생각에 그것이 직접 그것을 근거로 할 것은 아니고, 지금 우리의 국회가 그것을 법률로 만든다면 그걸 처벌하는 건 허용하는 것이 우리 헌법이, 헌법의 죄형법정주의와 이 국제법에 관한 6조를 조화롭게 해석하는 거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사실 공소시효 문제도 어쨌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오히려 개헌할 때 이 부칙조항으로 넣어버리든가 이런 반인도 문제나 전쟁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그런 것까지도 생각해 봅니다. 혹시 공소시효 나오면은 이 위험 문제가 같이 따라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입법화 안 됐었는데 그런 생각도 잠시 하게 됩니다. 지금 시간이 한 3시 35분까지는 쉬어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시 35분에 다시 2부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 분 발제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2부 토론 시간입니다. 양연아 선생님, 서정희 변호사가 아니고 서중희 변호사님, 예, 그다음 이나영 선생님, 이재성 선생님께 네 분이 하시기로 했습니다. 또 간단하게나마 또 종합 토론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15분에서 20분 정도까지 한 분당, 예. 양 선생님은 한 20분 하셔야 된다고. 네. 예, 그래서 그 시간을 대충 합쳐서 한 시간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을. 예, 먼저 그 양인하 선생님부터 하는데 이건 뭐 토론이 아니라 발제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양현아입니다. 네, 오늘 위안부 문제와 법적 책임의 토론을 맡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사회자 선생님에게 시간 요청을 드렸던 이유는 원래 제가 발표를 좀 준비할까 하다가 뭐 이런저런 사정으로 토론으로 옮겨오는 바람에 지금 제 토론문의 성격이 토론문과 발표문의 그 중간 정도의 성격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보통 토론보다 조금 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그 토론의 주제는 피해자의 권리라는 견지에서 보는 이제 법적 책임이라고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앞에서 들으셨듯이 이제 김창노 교수님은 UN의 보고서라든가 또 한일 간 청구권 협정의 문제라든가 그리고 한국의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통해서 또 이윤재 교수님은 국제법을 거의 총망라하셔서 국제형사법 주로 중심으로 하셔서 일본 정부가 지고 있고 한국 정부가 추궁해야 할 법적 책임에 대해 발표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발표를 통해서 제가 많은 것을 배웠고 또 많은 점에서 동의를 합니다. 저는 각도를 좀 더 달리하여 이 전시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법 논리가 1990년대 이후 발전되게 된 데에는 이 페미니즘 법학이 기여한 바가 크다는 점, 또 이와 함께 피해자 권리에 관한 국제 규범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도 중요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해서 법적 책임에 대한 논의를 보충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그 첫 번째 측면을 말씀을 드리면 1990년대 전시 성폭력에 대해서 여러 법 논리가 발전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분명히 페미니즘의 시각이나 페미니즘 법학의 기여가 있다는 점입니다. 90년대 구유고슬라비아 내전이나 그 루완다 내전에서 전시 성폭력이 일종의 인종 청소의 도구로서 자행되었고 이것을 전 세계가 목도하면서 많은 페미니즘 연구자, 활동가 또 페미니즘 법학자들이 전시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단지 그 armed conflict 앞에 나왔죠. 그 분쟁 시 발생하는 하나의 그 사고가 아니라 그러니까 부분한 사고들이 아니라 좀 더 체계적으로 일어나는 전쟁 수행을 위한 성격의 그것도 아주 매우 극악한 범죄라는 점을 강력하게 폭로하고 문제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강간과 전시 강간은 국제 관습법적으로 앞에 광행 규범이라는 표현하셨는데요. 유스코겐스로서 분명히 처벌되어야 할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처벌되지 않아온 범죄라는 점에 대한 많은 비판과 각성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던 것이 1990년대입니다. 묘하게도 비슷한 시기에 동아시아에서 일본군 위안부라는 정말 전대미문의 성노예제의 전무가 조금씩 드러났습니다. 시차는 약 50여 년이 있지만 드러난 시기는 1990년대라고 하는 동시대성을 구 유고슬라비아 내전이나 이런 90년대의 페미니즘 법학과 시기를 같이 하면서 이제 위안부 문제도 마치 1990년대의 시공간에서 다시 논의가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여러 가지 그 법적 조사가 진행이 됐는데요. 앞에 김창록 교수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듯이 ICJ 국제법률가협회의 보고서라든가
또 뭐 구마라 수아미 보고서라든가 맥두갈 보고서는 이제 우리가 널리 인용하고 있는 중요한 보고서입니다. 저는 이 RCJ 보고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Unfinished ODR이라고 하는 제목의 보고서에서는 성노예제는 아까 죄형법정주의 많이 말씀하셨지만 이미 당시의 법과 조약으로도 처벌 가능한 행위였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926년 이미 존재하던 국제관습법을 또 성문법화한 노예제 협약, 슬레이버리 컨벤션이 존재했고 노예 금지 협약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1921년 부녀 및 아동매매 금지에 관한 국제협약 등을 일본 정부는 위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 정부는 후자 협약은 식민지에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해석론을 갖고 있지만 RCJ는 그것을 정면으로 돌파하고 식민지가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식민지의 미덕, 식민지의 중요한 관습을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어떤 경우에 무슨 뭐 조기 결혼이라든가 하는 점에서 보호한다라고 하는 것이지 식민지의 인권 유린을 보호한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었다, 협약의 목적이 아니었다, 뭐 등등의 이유로 이 협약이 적용된다라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맥두갈 보고서 역시 체계적 강간 개념으로 지금 널리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2000년 법정, 이 역시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도쿄에서 있었던 군사법정의 젠더 블라이드니스, 성맹성을 극복한다라는 것을 선언하면서 세계 10여 개국의 여성 시민들의 협력 속에서 이루어진 법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정말 당시 행위 당시에 적용되었어야 할 법률과 조약, 또 전쟁 이후에 아시아 국가 간 조약 등을 총망라해서 검토한 후 이제 그 유죄 위안부를 둘러싼 범죄에 대한 일본의 국가 책임과 개인 책임에 대한 유죄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특히 중요한 것이 관련자, 일본의 국가 책임뿐만 아니라 관련자 개인 책임에도 유죄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 판결문은 아시다시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서 출간한 히로히토 유죄라는 책으로 번역 출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 연구 등을 통해서 이제까지의 전쟁 범죄의 젠더적 성격, 또 다리 말하면 젠더적 관점에서 전쟁 범죄와 인도에 관한 범죄를 다시 개념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젠더에 기초한 젠더 베이스드 크라임이라고 하는 그런 크라임이 이제 지금의 로마 규정의 그 ICC의 Elements of Crime에 아주 자세하게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윤재 교수님의 발제에 뭐 거의 모든 것을 동의하지만 그 First Prostitution 개념이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이상한데요. First Prostitution은 오늘날까지도 지금 한국에도 바로 며칠 전에 말레이시아 여성들이 감금돼서 성매매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그와 같이 우리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이 중첩되고 있는 그 범죄로서 강제 매춘이라기보다는 강요된 성매매라고 불러서 이것도 제도화된 성노예 일종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발전과 진전에도 불구하고 일본군 위안부 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은 오늘까지도 미처벌의 상태에 남아있습니다. 혹은 불처벌의 상태에 남아있습니다. 2015년 한일합의는 법적 책임에 대한 이행과는 거리가 멀고요. 그래서 2016년 시도위원회에서 최종적 평가했듯이 2015년 합의는 피해자 중심적 접근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하에서는 피해자 중심적 접근을 취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피해자 권리에 관한 국제규범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피해자 권리의 실현 혹은 피해자 권리의 실현이라는 문제는 법적 책임의 이행에 있어서 절차적 측면과 실체적 측면을 모두에 걸쳐있는 중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왕왕 우리나라는 성폭력 피해자들도 그렇고요. 젠더 범죄 피해자들 또 많은 그 범죄 피해자들의 권리에 관하여 상당히 그 보호가 소홀하고 그것은 법의 문제 이외의 문제인 것처럼 뭐 형사 합의 관행이 아직도 존재한다든가 하는 걸 볼 때 이런 절차적 측면에서 우리가 좀 더 돌아봐야 하는 권리의 측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피해자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 규범은 이제 여러 이제 그 포럼을 통해서 발표가 되고 또 이제 문서화되어 있는데 제가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서 유엔 국제인권법 및 국제인도법 위반 피해자의 구제 및 배상에 관한 유엔 총회 결의라고 일반적으로 줄여서 말 제목이 붙여진 그런 2016년의 결의
와 함께 국제형사재판소의 절차 및 증거에 관한 규정, Rules of Procedure and Evidence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후자의 그 ICC 절차 규정에서도 피해자 권리에 관한, 특히 성폭력 피해자에 관한 많은 절차적인 면에서 진전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유엔 피해자 권리 결의는 1980년대부터 축적되어 온 공권력에 의한 인권 유린 피해자에 대한 국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과 지혜에 기초한 것으로서 사실 많은 기성의 많은 권리 결의에 이미 축적 위에서 다시 2006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총회 결의를 받은 것이지 이때가 뭐 최초로 결의되고 그런 부분은 분명 아닙니다. 이때 본 결의에 보면 피해자 정의에서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로서 그 피해에는 국제인권법 또는 국제인도법을 위반한 자기 또는 부작위에 의한 신체적 내지 정신적 손상 뭐 등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피해자에 가까운 가족, 피해자에게 의존하는 자, 고통을 당한 피해자를 조력하거나 피해자화를 예방하는 중에 또 피해를 본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아직 가해자가 확인되거나 체포되거나 기소 또는 유죄 선고를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가족관계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건 이제 가정폭력 때문인 것 같습니다. 관련 없이 피해자로 간주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서 저희 위안부 피해자도 바로 요 점에서 아직 가해자가 체포되거나 기소 유죄 선고를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국제인권법적으로 피해자라고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의에서 볼 때 피해자는 원칙적으로 청사 절차 속에 놓여 있는 자이지만 아직 그러하지 못한 자도 피해자로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피해자라고 주장되는 사람들은 제가 이제 justice라고 되어 있는데 사법 절차라고 번역을 해봤습니다. 사법에 대한 동등하고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있도록 해야 하며 사법적 절차겠죠에 대해서 동등하고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들에게 아래와 같이 기술할 회복 조치를 포함한 각종 조치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이 이제 피해자 권리 결의라고 하는 것으로서 굉장히 포괄적인 여러 그 권리에 관한 피해자 권리에 관한 여러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 피해자 권리 결의에서 보면 이 피해자가 배상을 받는다는 것 여기서 이제 배상이라는 말이 좀 헷갈리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지금 이재승 교수님도 이 피해자 권리 결의를 대표적으로 번역하신 선생님이신데 여기서도 보면 역시 배상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배상이라는 말이 reparation 원문에 있는 UN에서는 remedy and reparation for victim이라고 해서 reparation 저는 최근에는 다 회복이라고 쓰는 말을 그동안에 그 법학에서는 주로 배상이라고 표현해 오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이 배상에는 우리가 특히 긍정적 배상을 포함한 compensation 개념이 있어서 전 compensation과 reparation을 reparation이 더 포괄적 개념이라고 할 때 이것을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reparation을 위해서는 아까 이제 김창민 교수님 발제도 있었는데요. 원상회복, 배상, 재활조치, 만족, 재발방지, 보증 등과 같은 조치를 포함하고 다시 그 하위에 여러 가지 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가 회복한다는 것, 레퍼레이션을 찾는다는 것에 다양한 층위를 잘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상회복, 배상, 재활조치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이 유엔 결의의 주요 내용이라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국제형사재판소의 절차 및 증거에 관한 규정을 보면 젠더 폭력에 관한 피해자 권리에 관해서 여러 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예컨대 피해자들은 그들의 견해나 우려를 제시하기 위해 기록 담당관에게 서면 요청을 할 수 있고 룰 89 자신을 대리할 법적 대리인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피해자의 법적 대리인은 담당 재판부의 청문회 등의 절차에 참석하고 참여할 권한을 가진다. 저는 이 룰 90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피해자와 법적 대리인의 구술이나 서면 진술에 대한 검사나 피고의 변호사의 답변이 허용돼야 하며 재판부는 피해자 또는 그들의 법적 대리인의 권해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아주 서로의 의사소통이 이제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이런 상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수사 및 재판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고 있고 이때 참여라는 것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뿐 아니라 의문에 대한 응답을 받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측면을 우리 위안부 피해자에게 적용을 해보면 문제 해결 과정에서 피해자의 참여 권리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여기서 참여라는 것은 수사 및 재판 절차에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법적 대리인을 통해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또 본인이 제기한 의문에 대해서도 기관으로부터 응답받을 권리를 포함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한국 정부 그리고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를 다루어온 인식 태도를 보면 제가 인식이라고 할지 태도라고 할지 두 개 다인 것 같습니다. 를 보면 한 많은 피해자, 또 배상의 대상, 돌아가시기 전에 무엇이라도 받아야 하지 않나. 그게 굉장히 단순한 그런 대상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이들은 해결의 절차에 대해서 어떠한 참여권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나아가서 이들의 대리인 내지 지원자들도 해결의 과정에서 적극적인 주체가 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이 아닐까 합니다. 이러할 때 어떤 방식으로든 법적 배상이 설사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피해자는 늘 소외된 대상이 될 것이고 정의의 체험을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는 ICC 절차 규정에서 본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ICC 절차 규정이 규정하고 있는데요. 룰 97에 보면 회복의 측량이라고 하는 이제 규정이 있습니다. 그 아티클에서도 보면 손해나 손실 상해 정도와 범위를 고려하여 법원은 배상액을 정해야 하고 이때 배상을 개인적 차원으로 할지 집합적 차원으로 할지 둘 모두로 할지를 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법원은 그 피해의 규모와 범위 그리고 배상의 유형과 방식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가는 피해자나 그의 법적 대리인 혹은 가해자의 요청, 법원의 요청에 의해 선임될 수 있다. 또 룰 98에서는 뭐 친탁기금을 조성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어떤 배상의 방식도 매우 중요해서 우리 위안부 피해자에게 다시 이 측면을 적용해보면 지난 70년간 겪으신 피해를 또 그런 회복을 측량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법사회학에서도 매우 중요한 주제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물질적, 그 정신적 손해액을 어떻게 수치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한국의 법학 내지는 실무가들은 겨우 한 걸음마를 뗀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피해자의 피해를 측량하는 과정 자체가 저는 피해 양상과 정도, 지속성과 규모 등을 조사하고 사회적으로 발언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것이 사회적으로 공표되고 공유된다면 공공적 기억과 정의감의 회복에 기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양적인 측량뿐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배상할까 그 유형과 방식에 대해서도 연구가 필요하고 개인별 배상과 집합적 배상 등 배상 방식에서도 고민이 필요합니다. 2015년 합의는 이 모든 문제를 밀실해서 단기간에 이루었으며 그 근거도 제시하지 않아서 아는 채 개인별 현금 지급이라는 방식을 강행해왔습니다. 이는 위안부 문제 해결에 있어서 가장 민감하고도 중요한 의제를 헐값에 넘겨버린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피해자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규범을 보면 피해 회복의 방안을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차원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은 당사자의 회복이 핵심이지만 그것에 그치지 않고 희생자에 대한 기념사업, 역사와 인권교육, 재발방지 대책 등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그 법적 대리인의 절차에 참여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위안부 관련법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기념사업의 중요성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그 피해자의 법적 대리인의 정의구현의 절차 참여라는 부분은 아직도 대단히 미흡하게만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상에 대해서도 조시원 교수는 본인의 그 논문에서 잘 이미 요약을 하고 계십니다. 피해자의 배상받을 권리라고 하는 것을 매우 권리의 매우 핵심적인 내용을 이상과 같이 볼 때 법적 책임 이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피해자들의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자 내진 책임 주체가 이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점 이를 통해서 피해자가 명예회복하고 정의의 체험을 이루는 것이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 정의의 체험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 전시 성폭력 피해자들 또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큰 용기와 영감을 줄 것이며 또 과거 식민지 피식민의 체험을 했던 오늘날의 여러 나라의 시민들에게도 크나큰 정의의 체험을 제공하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위안부 문제가 더 이상 한국 문제만도 일본 문제만도 아니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나아가 위안부 문제는 피해자가 대규모였고 70여 년 전 과거에 발생하였으며 피해가 현재까지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여타의 유엔에서 말하는 인권유닛 피해자 권리보다도 더욱더 피해자의 집합성과 지속성에 주목해야 할 것이고 이를 발화하고 공공기억으로 만들어갈 때
후기 식민 사회의 집합 트라우마를 넘어서는 공동체 재건이라는 과거 청산의 정말 가장 마지막 단계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하는 공동체 재건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의 점을 제가 발표하면서 발표자분들에게 혹은 또 저에게 물어보고 싶은 질문은 우리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지금 모든 발제자들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법적 책임을 이렇게도 물을 수 있고 보편적 관할도 있고 시공간을 초월한다고 했으면서도 현재까지도 우리는 처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적 책임을 명명백백하게 물을 수 있는 실마리 혹은 법적인 플랫폼, 그것이 뭐 법원이 됐든 혹은 뭐 의회가 됐든 혹은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가 됐든의 실마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다고 혹시 보시는지 의견이나 전략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발표를 하면서 뭐 짧은 글이지만 생각한 것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대리인, 또 전문가, 또 국회의원, 정부 책임자 등을 포함하는 지금 뭐 이 2015년 그 합의에 관한 TF가 이제 외교부에서 마련된다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넘어서서 위안부 문제 해결 TF라는 것을 구성할 것을 제안하면서 그 실마리를 찾고자 합니다. 네, 이건 저 질문이면서 뭐 제 의견 말씀드리면서 해당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변호사가 사실 대리를 많이 하죠. 대리를 많이 하는데 말씀하셨듯이 수사 절차와 재판 절차에서 피해자를 대리해가지고 이렇게 개입하는 것은 거의 이들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딱 한번 해본 게 세월호 참사 관련해가지고 학부모들, 피해자들이죠. 피해자들 대리해서 이제 재판 과정에는 참여했지, 그것도 이제 수사 과정까지는 참여를 못했어요. 아직까지도 우리 검사 절차가 그까지는 못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저 서중희 변호사님이 지금 그 변호사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서 변호사님은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장 맡고 계십니다. 현 위원장이고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그 민변 과거사청산위원장 서중희 변호사라고 합니다. 그 아까 그 앞 시간에 두 분 교수님 발제를 듣다가 문득 생각이 나서 혹시 또 나중에 까먹어 보이기 전에 질문을 미리 한번 드려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김 교수님께서 그 위안부 한일합의 문제에 대해서 법적 책임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궁금했던 거는 왜 2015년 한일합의가 이렇게 급작스럽게 발표됐을까? 혹시 교수님께서는 그에 대한 그 배경을 혹시 알고 계시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알려드렸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표현 중에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이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위안부 문제가 있었다라는 그런 사실, 어쨌든 간에 군의 관여로 인해서 일본이 사괴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국제사회에서도 계속적인 지속적인 사죄 요청, 이런 것조차도 못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 부분 나아가서는 여전히 또 그 위안부 문제가 있었다는 건 사실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진상 규명이나 법적 책임도 여전히 지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말조차도 못하는 것이냐,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그 이윤재 교수님께서는 이제 그 가해자 처벌, 결국 형사 처벌에 관한 문제인데요. 제가 언뜻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그 2차 대전 때 독일의 그 군사 지휘관들 뭐 그 수용소에서 뭐 가스를 수용소로 열차를 나눴던 사람들, 경비병들 이런 사람들조차도 이스라엘을 잡아와서 이제 처벌했다는 그런 전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을 이제 처벌한다고 했을 때, 생존하고 있어서 처벌한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의 처벌의 범위는 어디까지를 봐야 될 것인가? 한마디로 뭐 사령관, 뭐 장교, 뭐 당연히 할 것이고, 그렇다면 위안소라는 제도를 이용했다는 일반 사병, 아니면 군의 그 위탁을 받아서 그 조선인 처녀들 잡아갔다라는 그런 민간 업자들까지도 그 인도에 관한 죄로서 처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인가에 관한 의문이 좀 들어서 그 부분에서 처벌의 범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잊어버리기 전에 먼저 드렸고요. 예, 그 당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이제 변호사로서 실제 이제 그 법원에 대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헌법 소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있고 대한민국과 혹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유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그 일본군 위안부 합의 이후에 그 외교장관회담과 그 한일 정상 간의 전화회담, 약 15분간의 전화회담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달라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봤더니 그 박유아 교수님이 그 책을 써낸 것에 대해서 이제 그 이제 반발로서 제기된 대응되는 소송들 뭐 가처분, 출판금지 뭐 접근금지 가처분, 그 다음에 뭐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보상, 형사소송, 그 다음에 손해배상 소송, 박유아 교수를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그 소녀상 지킴이들, 대학생들이죠. 이 사람들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그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서 이제 그 광장에서 소리 졌을 때 이제 국가는 집시법 위반이라는 형사적 처벌의 문제로서 이제 대응을 했던 이제 그런 문제를 이제 크게 저희들은 그렇게 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만 언급을 드리면 그 한일 그 헌법 소원 같은 경우는 그 저희들은 그 2016년 3월 달에 제기를 했는데요. 4월 달에 본안은 심판에 회부됐다, 뭐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라는 그 공지가 뜨고 뭐 대리인이 선임되었다라는 공지 이후에 지금까지 뭐 아무런 재판 절차가 뭐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그 심리 중이다라는 것은 하고 있는데 사실상 헌법소원이라는 지도 자체가 걸리는 그 시간적인 장기성이 있어서 언제 끝날지를 모르겠고요.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혹시라도 나중에 이제 실제로 선고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게 이제 그 하나의 한국가의 사법부가 사법재판소라는 사법기관이 그 상대방에 있는 외교관계에 있어서 어떤 합의를 쉽게 무효화 선언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문제는 여전히 좀 의문으로 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지난번에 헌재는 2011년도에 이미 그 청구권협정 3조에 따른 무를 하지 않는 것은 유연이다라고 하기는 했지만 그것은 대한민국 정부만을 상대로 한 것이니까 너 빨리 외교적 합의로 나가라는 그런 취지의 선언이었기 때문에 외교적 관계에서는 크게 부담 없이 선고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지만은 이 건 같은 경우는 공동 발표문의 형식이지만 어쨌든 간에 양국이란 두 개의 주권 국가들이 대립하고 있어서 하나의 헌법재판소가 이것을 쉽게 유연을 선언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역시 고민의 지점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이제 손해배상 소송인데요. 그 손해배상 소송은 저희들이 그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하는 것이 하나 있고, 다음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원래 그 하나의 법정에 대한민국 법정에 일본 국이라는 하나의 주권 국가를 피고석에 앉혀서 어떤 책임을 묻는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저희들 그 변호사님들 사이에서 이것을 굳이 해야 되나? 일단은 피고 그런 문제가 좀 있었는데 김창룡 교수님께서 이건 당연히 뭐 하셔야 된다는 민변까지 찾아오셔가지고 그래서 저희들 일단 제기는 했습니다. 제기는 했고 그 제기한 소송이 지금 8월 달에 1차 변론길이 잡혀 있긴 한데요. 그 일단은 그 송달 문제도 어렵고 송달 문제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또 송달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그 소송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기 때문에 판사님이 원고들 대리인들을 불러서 이게 직권조사사항인데 소송 요건에 해당한다는 걸 다 소명을 해봐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희들이 이게 주권면제 이론에 넘어가서 이거는 뭐 인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이 아니면 이 재판이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최후수단성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신이 재판권을 행사해서 해더라도 괜찮다라고 했을 때 판사가 얼마나 공감을 할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일본국 상대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 주권 면제 이론을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이 현실적인 장애 사유가 있습니다. 다음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1년 헌법재판소가 부작위 위원을 선언했고 거기에 따라서 분쟁 해결 절차에 나가지 않는 것이 위헌이고 국가가 2015년 한일 합의를 했다는 것은 그 협정 3조에 따른 분쟁 해결 절차에 나가지 않겠다는 것을 선언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의 그 배상 청구권이나 뭐 외교적 보호 같은 기본권을 침해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법 행위가 성립한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소장에 나타난 저희들의 구조인데요. 근데
그 피고 측에서 답변하기는 아주 간단하죠. 2015년 합의는 합의가 왜 위법한 공무집행인지 모르겠다. 위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설령 부작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작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어쨌든 간에 외교적 절차를 계속하는 것이고, 청구권협정 3조에 따른 분쟁 해결 절차는 아닌데, 분쟁 해결 절차는 아닌데 어쨌든 간에 양국 간의 외교적 현안을 계속 그 협의를 하고 나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부작위로 평가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하는 것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할 만한, 부작위로 인한 책임을 질 만한 사정이냐, 본인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고, 뭐 지금도 계속 같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민사소송에서 그 2015년 합의 성격이 뭐냐, 15개년의 성격은 뭐냐, 그렇다고 네가 손해배상 청구권은, 개인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살아있는 것이냐, 그렇다면 그 살아있다고 한다면 개인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였느냐라고 했을 때 뭐 그 피고 측의 답변이 우왕좌왕하고 뭐 정리가 안 되고 그런 것은 있었죠. 그런 것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민사소송에서의 그 청구 원인에 대한 그 피고 측 입장은 위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는 것에서 딱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정보공개 소송인데요. 정보공개 소송은 그 하나는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한 소송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대통령 비서실 장을 상대로 한 소송이 있습니다.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한 소송은 정보를 공개했던 내용이 뭐냐면, 한일 간의 협의가 쭉 있었는데, 특히 이제 2015년 그 합의 발표할 때까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일본군 또는 관원에 의한 강제 연행 사실이 있었느냐, 그런 사실을 인정하였느냐, 강제 연행 사실의 존부 및 그 사실 인정 여부에 관한 문서를 내놔라라는 거였거든요. 내놔라는 것이었고, 당연히 피고 측, 국가 측에서는 그 문제는 외교에 관한 사항이고 공개할 경우에 국가 이익에 중대한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 대상 정보다라고 해서 공개를 거부했던 것이고요. 다행히 이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1심에서는 원고가 승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일본 정부가 아베가 뭐 이런 내용에 합의를 했다, 언제 뭔가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미 공개를 하고 있었고, 또 뭐가 있었네. 그런 사실들 들어서 이것은 공개하더라도 국가의 이익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제 공개하라는 승소 판결을 선고했고요. 그 이후에 피고는 다시 항소를 했습니다. 여전히 공개되는 경우에 국익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계속 항소를 했고, 지금도 같은 취지로 지금도 주장하고 있는 상태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의 내용은 뭐냐면, 12월 28일 오후 5시 40몇 분부터 한 15분간 그 아베와 박근혜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하면서 일본의 입장은 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인해서 모든 재산권에 관한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이 변함이 없다 라고 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은 뭐라고 했느냐, 그 내용. 그 다음에 아베가 뭐 사죄를 했다라고 했는데 그럼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그 내용에 관한 그 정상 전화 회담 내용을 공개해달라라는 소송이었습니다. 이 소송에서는 이제 그 대통령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피고는 주장할 것이 하나 더 생겼는데, 그게 하나가 뭐냐면, 이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하면 몇 년간, 장기 30년간 공개가 안 되는 그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역시 또 외교에 관한 사항이고 공개되면 국익을 해칠 중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개돼서는 안 된다라는 사항이었습니다. 이 재판에서는 법원에서는 당시에는 아직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은 아니다라고 해서 그 부분은 날렸지만, 여전히 공개되면 국익을 해야 할 중대한 이유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이 재판은 패소를 했습니다. 또 재판부가 하는 소리는 정상들 간에 자유롭게 전화를 할 때는 뭐 사교적인 얘기, 의료적인 얘기, 뭐 공개를 전제로 하지 않는 비밀스러운 얘기를 할 것인데 이것들을 공개한다면 국가의 외교 교섭력이 약화될 것이다, 그런 우려를 들어서 공개하면 안 된다라고 했고, 그래서 1심 패소를 했는데요. 그 패소 이후에 상황이 변경이 됐죠. 그 박근혜가 탄핵이 되어버렸습니다. 탄핵이 됐는데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을 한 다음에 국가기록, 대통령 기록관으로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피고인 답변서가 아주 깔끔해졌습니다. 우리를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저희는 대통령 비서실장한테 기록을 공개해 주시오라고 청구를 했는데 우리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니까 이게 소의 이익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조금 애매한 상황이 됐고, 그러면 항소를 취하야 되는 건가? 막 이런 상황이 됐고, 아니면 혹시라도 그 대통령 기록 관장을 상대로 이걸 이 소송을 전환시키는 걸 중에 피고 경쟁 같은 걸 할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논리적인 그 한계점에 지금 봉착해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정보 공개 소송이었고요. 박유아 교수의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관여를 하지 않고 있어서 잘 모르겠고요. 예,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생들의 사건 형사재판이 있는데요. 그, 일종의 이들이 어떤 같이 모여서 의견을 표출하는 것, 이렇게 집시법이 옥내에서 어떤 뭐 단체로 모여서 어떤 행위를 표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는데, 옥 외에서, 실외에서 뭐 관혼상제 이런 것들, 학술 이런 것들 외에는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관할 경찰서에 48시간 이내에 신고를 하게 돼 있고,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다 처벌받도록 그렇게 된 규정이 있어서 이게 너무 황당한 게, 너무 심한 게 아니냐라고 이제 좀 생각이 들었던 것이고, 적어도 이 사람들이 뭐 내가 개인적 사익을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떤 그 국가의 헌법이 기초를 하고 있는 뭐 독립운동부터 아니면은 그런 불의에 저항하는 그런 정신들에 기초한 그런 조정을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집시법을 그대로 형식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처벌하는 게 과연 상당한 것인가에 관해서 저희도 좀 의문을 가지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만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제 그 대학생들이 한 20여 명 가까이 되는데 형량은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 뭐 선고 유예를 받으신 분도 있고 뭐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뭐 제일 많이 받으신 분이 200만 원인데요. 이제 그렇게 선고를 받아서 지금 항소심 절차가 좀 진행되어 있고 이제 항소심 법원에서 좀 전향적인 판결을 기대하고는 있습니다만은 판사들이 과연 그렇게 좀 전향적인 판결을 해줄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대통령 기록물을 대통령 비서실장이 관리하다가 지금 대통령 기록관장이 관리하는 것으로 그 관리 주체만 바뀐 게 아닌가, 저는 사실은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피고가 바뀔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동의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저는 그 장 변호사님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아닐 건데요. 예, 그다음 이나영 선생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걸로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제목이 법적 책임을 넘어라고 돼 있는데 예. 아직 멀었는데. 예. 못 넘었는데요. 저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사실 일단 피해자 혹은 당사자, 그 당사자성을 확장하고자 하는 시민들은 이미 정치적 책임의 영역으로 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차원이 다른 영역에 있고 이 영역으로도 책임을 또 물을 수도 있다라는 이걸 좀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너무 물론 우리가 이제 제가 좀 이따가 이제 발제문에도 나오지만 지나치게 죄의 수사에만 머물게 되면 이 연결된 책임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약해지고, 그렇게 되면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럼 어디까지 처벌할 거냐, 여기까지 머무는,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미 이제 시민들은 그 이상의 영역으로 가고 있고 또 미래에 우리가 어떤 정의로운 사회를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까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하자는 뜻에서 넘어고 완전히 넘을 수는 없지만 사실 영어로 쓰면 제가 슬래시를 쓰는데요.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했고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사실 오늘 이 장소가 국회이고 국회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책임을 좀 져달라는 이런 의미도 좀 있습니다. 제가 화해치유재단을 이제 일부러 넣은 거는요. 이 얘기 오늘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선점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질문을 해요. 실제로 이거 어떻게 해산을 할 거냐, 해산이 가능하냐,
그래서 왜 해산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간단하게 하면 이 부분은 앞에 선생님들 발자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일부러 넣었습니다. 그 홈페이지를 가보시면 제일 처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진이 나오면서 한 분이라도 더 생존했을 때 사과도 받고 마음의 한을 풀어야 된다. 아까 우리 양현혜 선생님이 적절하게 지적했듯이 피해자를 소외시키면서 사실은 이 당사자가 정의의 책임을 하는 그 과정 자체를 배제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이라는 것을 담보로 우리가 정의를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닫아버렸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제 제가 법적 책임이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법을 한 가지는 얘기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들여다보니까 우리 정의기억재단에서 썼던데 문제 제기를 했던데요. 김태현 재단 이사장이 당시에 설립 출연금 100만 원으로 설립했다. 이 자체가 관련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안부 피해자법에 따르면 관련 사업 수행 실적이 필수적으로 되어 있는데 전혀 그런 실적이 없는 100만 원의 출연금으로 만든 일종의 사기 재단에게 이제 돈을 준 꼴이 됐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받도록 종용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일종의 이제 2차 피해를 일으키는 상황으로 갔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앞에 스님들이 법적 책임과 관련해서 또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그 다음 슬라이드에 이제 보시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합의는 법적으로도 책임을 지고 일본이 또 공식적으로 사죄를 했고 그리고 적절한 이행 조치가 되고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앞에 이제 우리 선생님들 말씀하신 법적 사실 인정이 없고 사죄가 부재하고 배상이 부재하고 진상 규명이 없고 이런 내용 자체에 위반이다. 그래서 이 자체가 또 남아있기 때문에 또 다른 역사 왜곡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며칠 전까지 지금까지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관련된 이제 보도 자료들이 나오니까 언론 보도가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하면서요. 화해치유재단은 활동 중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해서 어쩌고저쩌고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천명하고 있고요. 매월 이사회를 하면서 5월 1일, 9일 이후에도 이제 그러니까 세종권이 들어선 이후에도 지원금을 새로 의결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내용과 다르면서 이사회를 심지어 6월 13일에 했다고 선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분들에 대한 위로금이 지급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부분이 이렇게 남아있는데도 법적으로 뭘 중단시킬 수 없는 것인지 저는 참으로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문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뭐 법적 책임도 위반이지만 역사 왜곡 2차 가해가 있고요. 무엇보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정치적 책임, 그러니까 광의로 확장된 이 책임을 지고자 하는 초국적 시민의 열망을 배반했다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해왔던 이 시민운동 전체를 무화시키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의 전략이 있는데 아이리스형에 따르면 한마디로 부정의가 생산되는 과정, 이제 무라라고 하는데 생산된 과정은 불가피했다, 자연적인 힘이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라고 핑계대는 방식, 그러니까 당대의 상황 논리를 전가하는 방식, 그 다음에 이제 연결성을 부정하는데 그러니까 이건 과거의 일이고 지금의 현재의 관계없고 멀리 저 멀리 있는 타자의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방식, 그 다음에 이제 관계 추상적으로 연결은 돼 있지만 사실은 내가 시간도 없고 관심을 쏟을 수도 없고 에너지도 없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재승 선생님 말씀하실 것 같은데 수사적 사과에 그치는 방식으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결국은 내 일은 아니지 않냐, 이런 것까지 내가 어떻게 다 하냐, 이게 정부의 일이다 혹은 뭐 일본 정부의 일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혹은 제일 이제 많이 하는 게 특정한 인신매매 조직이 저질렀다, 뭐 군인이 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다른 사람의 일로 돌리는 방식인데 여기에 보통 통상 죄의 수사학이 동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질을 저지른 적이 없기 때문에 나와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이런 문제들을 다 안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이에 대항해서 일본군 위안부 운동은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차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이제 법적 책임을 얘기할 때 이제 혹은 또 국제 규범에 대한 내용을 얘기할 때 누가 이 내용을 끊임없이 재구성하고 또는 이 재구성을 통해서 시민의 의식을 고양시키려고 했는가, 저는 사실은 운동의 힘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힘이 없었다면 시민의식의 변화도 없었고 구조의 변화도 없었을 거고 여기 이 자리에 연구자들이 있을 수도 없고 법학자들이나 변호사들이 있을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특정한 무슨 시대에 예수나 부처 같은 사람들의 선각자가 나타나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이러이러하다라고 답을 준 게 아니기 때문이죠. 끊임없이 갱신해 온 배경에는 운동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환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큰 내용은 이제 정치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초극적 시민운동. 여기는 이제 책임에 대한 연결 모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행위를 통해 구조적 과정에 영향을 미친 모든 사람이 결국은 이 부정에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이제 이게 인정이 됐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는 단순한 과거의 일이거나 특정인에 대한 개별적 분노나 특정 집단의 죄의 물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덜 부정해질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제도와 과정을 끊임없이 바꾸고 그 과정의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을 환기시켰다라는 것이죠.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연결되는 게 결국 폭력의 문제인데 이 문제도 이제 페미니스트 법학자들 뿐만 활동가들이 사실 이 문제 제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게 젠더 베이스드 바이올런스라는 개념 자체가 국제사회에 들리게 되고 그게 특정한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물리적 행동뿐만 아니라 이 구조적 폭력을 양산해내는 어떤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까지 이제 문제 제기를 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양현 선생님이 굉장히 적절한 얘기를 하셨는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액시던트로 일어나는 불운이 아니고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남성들의 도구로서 여성의 몸이 활용된다라는 명확한 개념을 국제사회에 던져준 것은 페미니스트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뭐냐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암묵적 동조자나 공범 혹은 비의도적, 의도적으로 연루되는 모든 평범한 이들이 다 사실은 이 문제에 책임이 있는 자로서 적절하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환기시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 아까 이제 그 우리 이윤재 선생님 말씀하신 forced 혹은 enforced prostitution 개념 자체가 굉장히 이제 바뀌고 있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래서 이제 강제성의 아주 협의의 강제성으로서 이제 forced라는 개념을 쓰고 prostitution의 문제라고 했는데 요즘은 사실 페미니스트들은 prostitution 자체는 광의의 개념으로 봤을 때 다 강제다. 왜냐면 여성이 사회적 지위가 남성보다 낮고 사회 경제적 정치적 지위가 낮고 그랬을 때는 결국 선택지가 좁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선택했다는 그 가능성을 열어줘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국제사회에서도 스웨덴 같은 한 이미 1999년에 성을 구매하는 자와 알선자, 산업, 업주들을 처벌하는 구매자 처벌법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파는 사람은 여성이든 남성이든 사회적 지위가 열악한 자에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으로 간다라는 것이 이미 99년부터 됐고 지금 EU에서 가장 많이 채택되고 있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들이 바뀌게 되는 배경은 결국 아까 말씀드린 정치학자나 외교학자나 이런 사람이 아니고 운동을 통해서 밑에서 오히려 올라가서 계속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제 한국의 가장 큰 문제가 우리 양현혜 선생님도 고민하시는 것처럼 이 포스트 식민사회의 여성의 문제 혹은 전반적인 사회 문제인데 이 문제를 초창기부터 제기한 이 운동은 사실 일본군 위안부 운동이었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계속해서 민족주의 운동이다라고 항의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이 문제는 식민주의에서 배태된 것이고 냉전체제 부정이고 그리고 지속되는 대한민국의 식민성과 연결되어 있다.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결국 이 문제 때문이다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환기시켜줬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왜 포스트 식민 페미니스트 운동이냐면 결국 이제 자민족 중심주의에 기반한 민족주의가 있고 한편에는 이제 식민주의에 기반한 또 제국주의 논리가 있는데 이 둘 사이에 젠더라는 것이 사라지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해왔다는 것이죠.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 가장 큰 역할이 결국 이제 당사자의 증언 활동과 구술 체력 작업이었고 이 가운데 당사자들이 유령 같은 존재에서 피해자로 그 다시 이제 유사한 경험을 한 타자에게 계속해서 말 걸내는 존재로서 성장해 왔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결국 우리인데요. 결국 말은 하지만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고 귀는 있지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머리나 가슴이 없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결국 이 청중을 확장시키는 방식으로 운동이 계속 진행되었고 대표적인 운동이 수유시나 평화비 설립운동, 나비기금 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화해치유재단은 이런 모든 과정에서 시민들이 기꺼이 떠안고자 하는 정치적 책임을 부인하고 회피하고 물론 일본의 법적 책임의 면죄부를 제공하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고요. 그러므로서 또다시 역사의 부정, 역사적 부정의를 반복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정부는 화해치유재단 활동을 당장 중지할 것을 명해야 되고요. 그리고 재단 설립과 운영 전반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해야 되며 재단 해산과 관련자 징계조처, 왜냐하면 이 관련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알기는 12.8 한일 합의하고도 연관된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10억 엔 반환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인지 방안은 사실 국회에서 논의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피해자 및 관련 단체, 시민 모두에게 저는 정부가 공식 사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으로 너무 많은 시민들이 상처를 입었다는 것을 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저는 계속해서 이제 진상규명,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을 떠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일본군 위안부 진상규명 우리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역사적 책임을 계승을 하기 위해서 교육이라든지 뭐 위령 사업이라든지 실제로 이제 그동안 모아졌던 자료들 알카이빙 한다든지 이런 지속적인 사업은 결국 우리 모두의 책임으로 굳건하게 지켜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도 딱 공감하는 말 하나는 일본군 위안부 진상규명. 우리 자체적으로 얼마나 제대로 했는지 하면은 사실은 운동은 많이 한 것 같은데 진상규명 쪽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재승 선생님이 여기 책임의 책임성이라는 게 이제 자료집에 있고 또 소위 위안부 문제와 사죄 두 개가 있는데 적절하게 둘 다 이야기를 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다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두 개 정도로 준비를 해야지 어느 정도 살아남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그 이제 뭐 김창록 선생님은 이제 여러 번 같은 또 논문도 있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의문점 같은 건 없고 우리 서중희 변호사님이 약간 적절하게 이미 질문을 한 것 같고 그러나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12.8 합의 이 자체를 완전히 백지화하면서 접근할 수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은 어차피 우리가 어떤 법적 책임을 묻는다라고 하면은 그 책임을 통일적으로 관할해주는 그 상위 존재가 있을 때 그 책임을 이상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데 지금 한일 간의 관계에서는 그걸 제3자한테 들고 가서 답을 구할 수 있는 그렇게 사이 좋은 사이도 아니고 그래서 결국 이제 협상으로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걸 백지화하고 출발하는 것이 맞는지 여기에 따 우리가 계속 무엇을 더 요구를 해가지고 갈 것인지 이 문제가 매우 중요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아주 원칙적으로 말하는 거하고 결국 그 국가 간의 책임을 실제로 실현하는 과정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초점을 맞추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책임의 책임성이라는 약간 고약한 제목은 사실은 한국 우리 저도 이제 그 중에 일원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책임하고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책임이 매우 다르다라는 특히 이제 일본 정부가 그래서 한국은 이제 법적 책임이 있었고 한일협정에서 해결되지 않았고 그래서 여전히 남아있다 이것이고 또 12.8 합의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본 사람들은 원래 국가가 관여하지 않아서 책임이 없다라고 말했다가 한일협정에서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한일협정에서 해결했다 이렇게 말하고 지금 12.8 합의에서 건네준 돈은 뭐 한국 사람들이 하도 시끄럽게 하니까 그냥 유로금조로 한 번 더 준다 이런 형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책임 개념 자체가 완전히 서로 다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조율할까 우리가 동일한 책임 관념 아래서 어떤 관념의 공동체가 한일 간에는 아닌 것 같다 이 생각을 제가 이제 하게 돼서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 윤재 선생님이 엄청난 그냥 새로운 교과서를 하나 쓰셔가지고 이렇게 출연을 해가지고 저보다 논평을 해라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조금 물론 이제 제가 고민한 거하고 지점이 여러 개 같은 게 있어가지고요. 아까 gradual clarification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제가 그날 23일날 우리 토론회 할 때도 사실 칸트가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더 높은 수준의 책임의 지평 위에 인간이 서게 돼 있는데 그것은 발전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이 계속 스스로의 자기 의식 속에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명료화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라기보다는 대개 보면은 이미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것들이 환기되면서 재구조화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아까 이제 인도에 반한 범죄, 전쟁 범죄, 제노사이드 이것들의 서로 관련성, 오버랩 이거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시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우리가 뭐 법학자는 구속여권 얘기를 되게 하니까 그런데 제가 사실은 19세기에 사회운동, 세계적인 인권운동의 이슈가 뭐였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노예제 폐지라고 저는 단언하거든요. 근데 그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벤담도 그런 기수였고 근데 그러니까 노예제 폐지 노예제를 갖다가 인도에 반한 범죄 뭐 인도와 정의의 원칙에 반하는 범죄다라는 용어들이 19세기 초반에 수사적으로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알고 있는 이제 인도에 반한 범죄라는 용어 자체가 에이브럼 링컨이 바로 노예 제도에 대해서 직접 사용을 했거든요. 그리고 링컨이 그 남북 전쟁 때 도입했던 프란시스 리버가 만든 그 뭡니까? 프란시스 리버가 사찰한 그 법전 안에 이제 군사적 필요성의 원칙이 나오죠. 그러니까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도에 반한 범죄는 전쟁 범죄하고 관련이 원래 있었고 노예 제도하고 관련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노예제를 말하는 것은 새삼스럽게 그 다음에 등장한 것이 아니라 이미 19세기 역사 안에 굉장히 내장되어 있는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결국 우리가 어떤 국가폭력을 겪을 때마다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과거가 지금 현재로 흘러들어온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갑자기 생각해갖고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제가 책임의 책임성이라는 거에서는 우리가 책임을 쓸 때 우리가 법적 책임이 있다라고 말했을 때는 법규범을 위반했다라는 말이 전제되어 있고 또 하나는 법규범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 법적인 책임을 해소하는 법적인 행위를 하라는 말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그림같이 해결해 주는 것은 이른바 이제 통괄적으로 관할하는 사법부가 있을 때 이제 이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점이 국제관계에서는 결함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많이 얘기된 것 중에 이제 책임의 층위 같은 게 있는데 법적 책임하고 이제 도의적 책임을 일본 사람들은 이걸 서로 부인하는 형태로 사용하거든요. 이게 이제 그것이 공존하고 하나가 하나를 더 강화시켜준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되게 오누마 야사키 같은 사람은 되게 이제 좀 묘하게 논리 전개를 합니다. 시민들이 도의적 책임이 있고 도의적 책임은 어느 나라 백성들도 안 한 일본만의 특유하고 탁월한 도덕적 행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법적 책임, 도덕 책임, 우리 선생님 말한 정치적 책임 이런 것들이 사실상 층위를 이루면서 서로를 보강해 주는 것이지 법적 책임 빼놓고 도의적 책임만 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자체가 굉장히 기만적인 이야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회주의적 성격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12.8 합의를 어떻게 볼 거냐 이 문제인데 제가 여기 짧은 글은 사실은 이제 오스틴의 스피치 액트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는 사죄라는 것은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으로 끝이 나는 언어 행동이 아니라 그것이 그 잘못의 성질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굉장히 장기적으로 책임을 지게 된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 한일 관계에서 일본 사람들은 우리가 돈을 적당히 줬으면 끝나는 거지 또는 미안하다고 하면서 우리가 잘못했다 정말로 군대가 했고 뭐 그렇게 해서 돈을 줬으면 확실히 끝날 건데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일본이 자기들이 명확하게 잘못했다라고 말을 하고 났다 정부가 좀 말이 좀 길어졌는데 그 별도로 준 거기에 보면은 네 번째 부적절한 사죄의 신뢰들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밑줄을 그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여기에는 이제 닉 스미스라는 사람이 사죄의 12가지 요소라고 얘기를 해놨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사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성 어거스틴만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기 잘못을 이렇게 사과를 하면 근데 이제 저는 이게 말 그대로 이제 범주적 사고고 절대적 사과이고 저는 그래서 만약에 양국 간에 다 통할 수 있는 그런 공정한 법정이 있을 수가 없다면 또 수긍하는 법정이 있을 수 없다면 결국 우리는 이제 이런 이상적인 의미의 사과를 지향해서
말을 할 거고 일본은 그냥 도의적 책임만 있다고 계속 말할 거고 자기도 할 거 다 했다고 할 거라 이거죠. 그런데 저는 그래서 이제 결국 법적 책임이라는 것은 단일한 관할 아래에 놓여 있을 때는 그것이 일도 양당격으로 책임이 있으면 있는 것으로 끝나는데 이 양국 간의 문제에서는 끊임없이 이 협상력에 의해서 어느 정도 계속 수준을 올려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할까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하다가 사실은 이제 베르그송이 의무의 도덕하고 저기 열망의 도덕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이제 법철학자 풀러가 이제 자기 그 법의 도덕성이라는 책에 반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바로 저는 한일관의 사제의 문제, 사제가 무엇을 담아야 되는가, 그리고 사제는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되어야 되는가, 물론 영원히 그렇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는 이제 사제의 한일관의 법적 책임 이 자체가 거의 열망의 도덕에 좀 가까운 개념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분석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도 양당격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일본이 이 행위를 하면 딱 끝나는 얘기가 아니고 그 가해 행위, 그러니까 인권 침해 행위의 심각성에 의해서 영원히 스스로 파동을 만들면서 바뀌어가야 될 일들이지 이게 어떤 행위로 완결되는 것이 아니니까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이랄지 이런 용어는 원래 쓸 수가 없는 거고 다만 우리가 뭐 돈을 또 내더라 또 내더라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법적 안정성을 보장해 주는 그런 정도의 이른바 문서화 같은 것은 필요하겠죠. 일본도.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일본이 했던 거 알잖아요. 바로 책임이 없다라고 또 얘기했고 자기들이 잘못한 것이 없었다라고 얘기했고 계속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부인 행동으로 그렇게 들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 얘기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 토론자들 질문도 있고 또 아마 플로어에서도 또 궁금하신 거나 의견이 있으실 것 같으니까 그까지 다 받고 나서 두 분이 좀 그 답변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뭐 다른 또 추가적인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김 선생님부터 예. 예. 몇 가지 질문도 있었고 예.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상대적으로 답을 쉽게라면 이상합니다만 조금 제가 평소에 정리를 하려고 했던 부분에 대한 질문부터 먼저 대답하겠습니다. 아, 서중인 변호사님, 저 이번 행사를 그 준비한 입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성함 표기가 잘못된 데 대해서 심각하게 사과를 드립니다. 서 변호사님 질문하신 거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2015 합의가 왜 그렇게 갑작스럽게 그 발표가 됐는지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셨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더랬습니다. 근데 지금 그 이야기의 핵심은 그 미국의 말하자면 구조적 압력이라는 것이 배경이 아니었을까라는 것인 것 같습니다. 당시 오바마 정부가 사실 애를 많이 썼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베 총리를 안 만나겠다고 하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나서서 두 사람을 한 자리에 모아서 화해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모습까지 보였드렸었고요. 한일 군사정보 그 협정과 관련해서도 미국 측의 필요성이 있었고 미국 측에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서 오바마 정부의 그 세계 전략, 그러니까 대중국 전략, 그 다음에 대북한 전략과의 관계에서 한국과 일본이 그 사이가 좋아야 되는데 이 사이가 안 좋은 이유가 뭘까? 그 가장 핵심에 일본의 위안부 문제가 있구나. 그러니까 뭔가 이것을 그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이 문제를 털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미국 측에서 구조적인 압력을 넣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앞으로 검증을 좀 더 해나가야 될 부분입니다만, 그랬을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되는 여러 가지 정황들은 발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 지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갑작스럽게 이런 발표가 나왔다라고 하는 그 질문 자체 속에 왜 2015 합의라는 것이 기존의 맥락과는 다른 상태에서 이렇게 이상한 내용으로 나왔을까라고 하는 취지도 담겨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는 능력이 많이 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2015 합의와 관련해서 이상한 부분이 많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그 정치인으로서 평소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했던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랬는데 대통령이 되고 난 직후에 갑자기 이 문제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이유에 대해서는 막 부친과의 관계라거나 여성 대통령 이런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이 안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안 하겠다라는 식으로 매우 강하게 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외교적으로 그런 일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한일 간에 수많은 관계가 있는데 하나의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모든 것을 다 닫아버리겠다라는 것은 외교의 기본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었을까. 그 부분에서 외교 관료가 그 같은 조언을 했을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질러버림으로써 이게 수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그렇게 강하게 문제, 그러니까 제기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어떤 대처나 준비나 이런 걸 했을 것이냐,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강하게 발언만 하는 그 상태가 계속 이어졌고, 그리고 그 국장급 협의라는 것이 진행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 국장급 협의 과정에서 그건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가지고 있는 역사성이나 지금까지 이 문제 관련해서 어떤 논의가 있었다거나 한일 양국 정부 어떤 조치를 취해왔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에 입학해서 한국 정부가 면밀한 안을 가지고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5 합의를 보시면 일본 정부 부분은 아베 정부가 평소에 그니까 주장했던 것과는 보다는 조금 더 나아간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본 정부가 과거에 했던 것들이거든요. 특히 2015 합의와 1995년에 발족한 출범한 국민기금 당시의 내각 총리 대신 명의의 피해자에 대한 사과의 편지의 문구를 비교를 해보면 토시 하나까지 빠지지 않고 갔습니다. 코노다마의 해당 부분을 그대로 따왔어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의 연속성 속에서 나름대로 대응 방안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내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국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상한 혹을 붙여버렸어요.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혹하고 국제사회에서 비난 비판 자제, 일본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 이것을 한국 정부는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것을 한국 정부 측에서 제안한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한국 정부 측에서는 일본의 그 관료들이 사과한다고 해놓고 돌아서서 딴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 못하게 하기 위해서 최종적 불가역적 합의 해결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장해서 넣었다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 상황 전개를 보십시오.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것을 누가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걸 누가 이용하고 있습니까? 일본 정부가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국 정부가 제안했을까라는 데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 한국 외교장관이 발표한 부분 내용들은 전부 다 일본 정부가 요구한 걸 박근혜 정부가 받아줬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거는 뭐 입증된 건 아니고요. 제 심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어울려서 이와 같은 상당히 참담한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 부분은 확인이 안 됐죠.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교부에서 TF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외교부에서 TF를 만들면
거기에서 2015 합의가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들까지 포함해서 검증을 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이면 말도 못하는 거냐?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것의 일단 범위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박근혜 정부가 아베 정부에 대해서 일본 군량부 문제를 더 이상 우리가 제기하지 않을게 라는 약속. 그 이상이 될 수가 없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더 이상 일본 정부에 대해서 이 문제, 이게 문제니까 해결해 라는 말을 안 하겠다. 라는 이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국제무대에서 일본군 성노예 문제라는 것은 대표적인 전시 여성 인권의 문제다. 지금 현재에도 지금 그 같은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는 일본군 성노예라고 하는 피해자가 가장 많은 가장 대표적인 피해국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라는 것은 이런 문제였고 본질은 이런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들이 필요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박근혜 전 정부는 이 합의 이후에 국제무대에 가서 외교 관료들이 일본군 위안부라는 단어를 입에 담지를 않았어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성격상으로 봤을 때 제가 제시했던 법적 책임을 지는 그 법적 책임을 이행하는 그 조치의 내용 중에서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배상 정도입니다. 배상, 금전 배상. 그러니까 범죄 사실의 인정도 진상 규명이 진정이 되면 추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진상 규명이나 역사 교육, 위령, 책임자 처벌이라는 것은 최종적 불가역적인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애당초.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선언은 박근혜 정부가 아베 정부에게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 그 범위로 한정 지어서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2015 합의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정식 조약이 아니고요. 정부 간 합의죠. 신사협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서도 그 구속력이라는 것이 통상의 제약보다는 약한 것이다. 물론 약속은 지켜야죠. 약속은 지켜야죠. 약속은 지켜야 합니다만 약속이라는 것이 그 원래 잘못된 약속이거나 그 약속을 통해서 추가적인 어떤 피해가 발생한다거나 할 경우에는 인간사회의 모든 일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약속을 되짚어 봐야 되는 것이고 필요하면 바꿔야 되는 것이고 잘못된 약속은 다른 약속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국가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라고 할 것입니다. 구속력이 약하다는 것은 물론 최악이라면 이제 그 약속을 바꾸는데 더 많은 절차가 필요한 것이 되겠지만 구속력이 약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절차적인 면에서 부담이 적다. 바꾸는 데 있어서 부담이 적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재승 교수님께서 백지화는 비현실적인 거 아니냐. 그리고 법적 책임이라는 것을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데는 일정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 지적에는 저도 공감합니다. 공감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책임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고 이런 것을 해야 되고 라는 메시지는 계속 발신해야 한다고 보죠. 그러니까 외교는 정부의 몫이고요. 연구자나 활동가는 지향점을 명확하게 제시를 함으로써 정부가 움직일 공간을 마련하고
그리고 그 공간을 그 공간 쪽으로 속으로 정부가 나아가도록 추동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가장 어려운 질문이 양현아 교수님 질문인데요. 자, 일단 그 플랫폼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라는 말씀하셨는데요. 마지막에 제안하신 위안부 문제 해결 TF 구성 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 같은 TF 이외에 지금 현재 주목해야 될 부분은 저는 유엔을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 23일 날 그 나베 교수의 발표에서 또 나와있듯이 유엔에서는 유엔에서 해왔던 게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날 갑자기 세월기 불가역적 해결이라니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걸 계속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계속 지속적으로 챙겨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것에 주목하고 거기에 목소리를 싣고 더 강화하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법원의 경우에는 지금 아까 서정희 변호사님 설명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소송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소송 과정을 면밀하게 추적을 하면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힘을 실으면서 함께 나아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양자를 통해서 한국 정부를 움직여야겠죠. 네. 그리고 법원에서 소송을 하는 것이나 그다음에 유엔 같은 국제기구에서 힘을 싣는 것도 결국 이 문제 해결에서 매우 중요한 주체인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만드는 그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침 새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이광일호 합의의 문제성에 대해서도 명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정부이기 때문에 그 정부가 최종 지향점에 보다 가까운 방향으로 가까운 곳까지 갈 수 있도록 이끌고 혹은 뒤에서 밀고 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역할을 함에 있어서 다양한 그 모임 같은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하나로서 혹은 그것을 아우르는 형태로서 위안부 문제 해결 TF가 구성이 될 수 있다면 바람직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 선생님. 예, 저기 아까 서중희 변호사님께서 얘기하신 이제 형사처벌의 뭐 범위 얘기하셔가지고 이제 아이희만을 얘기 드셔가지고요. 그 뭐 재미 아주 좀 흥미로운 얘기죠. 그 아돌프 아이희만이 사실은 그 뭐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 독일의 그 중앙 안전정보국인가요? 지금 제국 안전정보국이라는 부처였던 것 같아요.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거기 과장 정도 직급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하는 역할이라는 게 이제 이 수용소 캠프로 가는 사람들의 이제 열차표를 갖다가 이제 정확히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이 수용소로 가는 이제 아이슈비치라든지 뭐 다나우라든지 이런 데로 이제 수용소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가스체인버로 보내려면 그 열차표 관리하고 이런 거 이제 그 이런 관리하는 중간 정도 관리급이었고 뭐 이렇게 높은 사람도 아니었는데. 그 이스라엘이 이제 모사들을 동원해가지고 이제 아르헨티나까지 추적을 해가지고 납치를 해서 오죠. 마약을 먹여가지고 이제 납치를 해가지고 1960년쯤 이제 그 이스라엘로 데려와가지고 거기서 재판해가지고 교수형에서 처해서 이제 뭐 죽이죠. 이제 과연 이제 처벌의 범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 사실 그 이제 아돌프 아히만에 대한 이제 재판에 대해서 이제 한나 아렌트라는 분이 이제 베널레티 오브 이블스인가요? 그래서 뭐 악의 평범성이라는 책에서 그 이게 사실은 이 중간 관리자비고 좀 모자랄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 악이 굉장히, 그 사람 굉장히 평범하게 악을 갖다가 쉽게 하고 뭐 그런 사람 그 사람을 이제 대상으로 재판을 했습니다. 가장 높은 사람들을 재판을 한 게 아니고 중간 관리자급의 재판이었는데 과연 우리 이 위안부 범죄에 있어서 지금 70년이 벌써 넘게 지났죠. 그래서 이제 그 제가 한 뭐 책에 그 교재라고 해야 되나요? 교재. 발표문의 13쪽에 각주 6에 보면 그 과연 그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서 관여했던 그 책임자들이 과연 누가 있을까? 각주 6에 보면
나카소네 일본 수상이 생존해 계십니다. 근데 일본군 위안부는 아니에요. 왜냐면 그 읽어보니까 저 다 읽어보진 않았는데 그분이 뭐 자서전에 뭐 그렇게 썼다 그래서 자기가 보르노세오메 보르네오 그 인도네시아죠. 거기서 이제 그 군인들을 위해서 자기가 뭐 그 인도네시아 여자분들을 한 뭐 한 5~6명 정도를 갖다가 해가지고 위안부로 제공을 했더니 뭐 사기도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그로 인해서 그게 일본군 위안부가 뭐 전역에 퍼졌고 그래서 자기를 자랑을 한 내용을 썼습니다. 뭐 근데 일본에서는 그게 뭐 문제가 안 되나 봐요. 뭐 무슨 범죄를 그렇게 국제 범죄를 저질러도 뭐 수상되는데 별로 뭐 이렇게 큰 지장은 없었던 것 같은데 이분이 하여튼에 자백을 해주셨어요. 하여튼에 예? 사실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범죄를 꼭 그 한국 분들을 괴롭힌 사람만 처벌할 필요는 없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 어느 나라가 뭐 처벌할 수 있는 거니까 뭐 그러니까. 제가 뭐 이분을 꼭 처벌하자는 게 아니고 사실은 생존해 있는 분들이 꼭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뭐 이분을 처벌하자는 뭐 제가 뭐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국제범죄에 있어서 이게 어려운 점이 뭐냐면 증거가 사실 필요하거든요. 형사처벌이라는 것은 엄격히 이제 증거재판주의에 의해서 되고 뭐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처벌해야 되는데 실행행위를 한 사람들을 찾아내지 못하면 사실 증거를 찾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관여한 자기가 어떻게든 높은 사람을 처벌하고 싶지만 우리가 이제 가장 중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들은 지도자들급인데 뭐 장교라든지 뭐 나카사는 자기가 장교였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분들이 이 관여한 것을 찾 그러니까 실행을 직접 하지는 않으니까 밑에 그 직접 범죄행위를 실행했던 분들을 찾아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로부터 다시 역추적을 해가지고 그 고의라든지 개입, 그 책임을 밝혀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범죄에 있어서도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지도자들, 국가 뭐 대표자들, 뭐 정부의 수반들 이런 사람들이지만 실행행위자들도 사실은 그 처벌을 할 수밖에 없고 해야 되는 이유가 그 사람들이 국제범죄자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재판을 못 세우면 진실을 밝히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그 증거를 인멸했던 기록이 그 계속 나오고 있고요. 지금도 현재 우리가 사실 그 자료를 찾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일본에 다 가지고 있고 일본어로 돼 있고 일본 사람 일본 분들 아시겠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것을 좀 밝혀줘야 되는 뭐 그런 문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한테 그걸 좀 밝혀달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아까 제가 저기 장환익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공소시효 문제를 아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공소시효 때문에 처벌이 어려운 게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게 이제 16조에 보면 그 우리가 그 반인도적 범죄랑 전쟁 범죄 뭐 이게 저기 공소시효 그 적용 안 된다고 이미 그 유엔에서 그 결의가 있었고요. 이게 저기 관습법입니다. 그래서 그 이거를 뭐 채택하든 안 하든 조약과 달리 조약은 우리가 가입을 해야지 효력을 받지만 관습국제법은 우리 가입을 안 해도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어떤 나라에나 적용되는 것이 관습국제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소시효가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에 범죄로 규정을 안 했더라도 그러니까 국내법으로요. 국제법에 의해서 그것이 범죄가 됐었다면 지금 처벌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 논리적으로 공소시효가 적용이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공소시효가 적용이 되면 뭐 지금에 와서 뭐 처벌할 수 있다는 게 그 논리가 성립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건 저희 나라가 엄격한 의미의 그 죄형법정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국회가 그러니까 행위 당시에 국회가 만든 법률에 의해서 범죄로 정해 있지 않은 것은 처벌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엄격한 의미이기 때문에 국회는 지금 현재의 국회를 말하고요. 법률은 그 명령 규칙도 안 되고 법률이라는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런 법률을 국제법에 의해서 행위 당시에 범죄가 되는 그러한 그 처벌 규정을 지금 법률로 만들어서 처벌하는 건 국제인권법이 그거를 허용하고 있어요. 그거를 갖다가 그리고 유엔 결의에서 만장일치로 그것을 갖다가 승인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한두 개의 뭐 나라들이 뭐 그런 견해를 갖고 있다는 것은 아니고 그게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다 승인을 받은 규범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과연 그 엄격한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만을 지켰느냐? 그게 아니고 뭐 가깝게는 5.18, 5.18에서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법을 갖다 우리가 제정했었고요. 그리고 그 저기 광복 이후 그 저기 우리가 광복 이후에는
민족 반역자에 관한 특별 처벌법을 만들어가지고 처벌했고, 그리고 이승만 정권의 그 부정 선거에 관련된 자들을 처벌하는 소급 입법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다 그거 그 법으로 만들어서 처벌했고요. 그 뭐 위헌이란 논의가 있었지만 지금 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지금 우리가 그 법을 뭐 만들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장애가 되는 건 없어요. 법 이론적으로는 그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갖다가 말씀드립니다. 아, 예. 좀 토론자. 잠깐만, 그 답변 예. 중에 하나 좀. 예. 아, 예, 뭐 하죠. 답변 다 끝나셨어요? 예, 예. 또, 저기, 아까 서정인 변호사님이 처벌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생존자가 얼마 안 되니까 답변을 이렇게 하신 것 같고, 이제 원칙적으로 지금 그 행위가 한 1년 전에 저질렸다 이렇게 본다면은 예를 들어서 그 유한소를 설계하고 동원하고 뭐 이런 과정의 기획자들은 거의 수계급 범죄로 되겠지만 또 이제 거기에 부대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중간 관리자 정도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용자는 하급 범죄자가 되겠죠. 근데 이제 국제 군사 재판에서 그렇게 샅샅이 다 처벌하는 것이 이제 합당한 거냐는 굉장히 정책적인 판단인 것 같아요. 근데 이론상으로는 다 될 것도 같은데 정책적으로 안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독일에서 있었던 그런 재판들 보면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 아주 주요한 범죄자들을 처벌하고 그 밑에 이제 좀 하급 수위의 범법자들에 대해서는 이른바 속죄 조치라는 그런 형태의 그러니까 연합국 통제위원회 법률 조치 38호인가 36호에 보면은 독일 그 국민 전체를 갖다 성분 분류를 해갖고 속죄 조치를 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싹 가능하다 이거죠. 예, 볼 때는. 예. 예, 저 이윤재 교수님께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 군부 그 행위를 강요한 그 가해자를 우리나라가 처벌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이신 것 같은데요. 근데 헌법 6조에 그 서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고 그렇다면 굳이 우리 국내법을 따로 만들지 않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우리 법원에서 국내법과 같은 것으로서 적용을 해서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라는 게 제 질문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13조의 이제 그 규정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행위 당시에 법률에 의해서 범죄로 규정되지 않은 자는 처벌할 수 없다. 이런 이제 13조 1항에 나와 있는 규정이 이제 그 법률이 사실 관습국제법이 되어버리는 거죠. 관습국제법과 조약이 이제 그 법률처럼 이제 그 영향을 발휘하는 거죠. 그 방금 전에 이제 6조에 의해서 그것이 이제 여기에 법률은 국회가 만든 그 형식적 의미의 법률 이상의 것을 이제 포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6조가 법률과 같은 효력이 있으니까 이 관습국제법과 조약이 이제 이렇게 한다. 그러한 예가 이제 프랑스가 이제 여기 이제 좀 설명이 돼 있는데요. 이제 프랑스에서 그 사실은 이제 1990몇 년도에 이제 인도에 반하는 범죄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그걸 만듭니다. 그 전에는 이제 나치를 처벌하고 뭐 프랑스의 이제 부역자들을 처벌할 때 사실 그 규정이 법률이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돼 있냐면 1968년도인가요? 그 제가 이제 프랑스 여기 나오네요. 61쪽에 보면 61쪽에 보시면 이제 1964년에 조항이 하나 마련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1945년 8월 8일에 국제재판소 헌장, 이게 이제 뉴렌베르크 헌장이죠. 뉴렌베르크 헌장에 명시된 Crimes Against Humanity한 정의를 반영한 그 1946년 2월 13일에 유엔 결의안에서 정의된 Crimes Against Humanity는 본성상 공소시효가 없다. 그러니까 뭐, 요 딱 한 조문만 있는 이제 법률이 규정돼요. 그러니까 그 이제 뉴렌베르크 헌장에 있는 인도에 반하는 죄는 그 공소시효가 없는 것이다. 뭐 이렇게 딱 있고 뭐 처벌하는 근거는 없어요. 그냥 법률상으로는. 그러면 이제 그럼 어떻게 처벌하는 거냐? 근데 이제 프랑스는 특이하게도 이제 헌법에 이제 그
각주 210에 보면 적법하게 비준 또는 승인된 국제조약이나 국제협정은 각기 상대국에도 시행된다는 유보하에 공포하는 즉시 법률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다. 그러니까 프랑스의 경우에는 상당히 그 헌법 자체가 굉장히 독특한 규정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국제적인 그러니까 국제법의 범죄 규정을 가지고 바로 처벌을 한 나라가 이제 프랑스죠 사실 이 예로 보면. 근데 제가 이거 외의 사례는 이렇게 발견을 잘 못하는데 미국이 또 비슷한 입장을 취하긴 해요. 또 미국이 또 그 전쟁 법규를 갖다가 국제법으로 바로 적용을 해가지고 처벌한 예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에도 그러니까 63쪽에 보면 이제 미국의 예가 좀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이제 국내 형법학자라 그런지 그러니까 제가 이 책에도 써놨습니다. 이게 이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범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사람들을 국내법의 형법학자분들은 사실 부정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일본 분들도 부정적이지만 국내 형법학자들도 사실 그분들이 안 된다고 하진 않아요. 아예 글을 안 썼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합니다. 근데 그 얼핏 느끼는 그 관련된 뉘앙스들은 안 된다라고 해요. 근데 그 연결고리가 어디에 있냐면 독일이 아까 말씀드린 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5조 2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 2항을 유보하고 가입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인권협약의 7조 2항에 해당하는 그 부분을 자기가 유보를 해요. 독일은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자기들의 국제범죄를 깨끗하게 인정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독일은 나치 관련자들을 국제범죄로 처벌한 적이 없어요. 전부 국내법에 살인죄로 처벌합니다. 뭐 살인죄든 뭐든 할 때 국제범죄가 아니고 국내법에 의해서 처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뉴렌베르크 재판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독일이. 이거 마음속으로는 이거 죄형법정주의 위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적 정치적 자유의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아까 15조 2항 있잖아요. 그 부분에 유보를 하고 근데 최근 2002년인가에 그 유보를 해제합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독일 내에서는 이것이 이제 국제 형법과의 화해다. 새로운 어떤 독일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변했다라는 어떤 그런 징후를 보고 있는데 일본도 비슷해죠. 비슷하죠. 일본은 아직 그 국제 문제를 처벌하는 뭐 그 실체법을 만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로마 아까 말한 국제 형사 재판소에 관한 그 국제 조약에 가입도 하지만은 그 실체법을 한테 안 만들어요. 네? 절차법만 만듭니다. 뭐 그런 난 특이한 게 있고 일본에서 이제 그 유명하신 이 책에도 그 제가 언급하셨는데 어떤 변호사님이 쓰신 게 이제 그 여성 국제법정이 죄형법정주의 위반이다. 그렇게 좀 쓰시더라고요. 그 뭐 아주 명백하게 쓴 게 아닌데 읽어보면 그런 뜻이더라고요. 제가 읽어보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실체형법을 하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독일에서 공부하셔서 그런지 죄형법정주의에 대해서 엄격한 의미를 관철하시기 때문에 위반이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국제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뭐 처벌이 가능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형법의 13조 1항의 죄형법정지와 헌법 13조 1항과 헌법 6조는 누가 어떤 걸 우선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두 개가 조화롭게 해결되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6조를 반영해가지고 조약과 관습국제법이 완전히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치면 관습국제법만에 의해서 처벌해야 되는데 우리 형사소송법 절차상 그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그 국내법에 조항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습국제법이라는 건 조항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무슨 법 몇 조 몇 항 이런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또 견해들도 있어요. 법의 일반 원칙 15조 2항이 법의 일반 원칙에 의해서 처벌할 수 있다 그러는데 옛날 그 아까 말씀드린 뉴른베르크 후속 재판에서 뭐라 했냐면 법의 일반 원칙에 의해서 조문이 없어도 처벌할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한 경우가 있는데 저는 아 저도 질문이 있는데 예 그러니까 예. 잠깐만 시간이 한정돼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만 조금 예. 그러니까 윤재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제가 이제 공소시효 부적용 조약은
대개 전쟁 당사국들은 가입 안 했습니다. 2차 대전 당사국들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 조금 다르고 독일이나 일본도 가입 안 했고 제가 알기로는 이탈리아도 가입을 안 했거든요. 근데 독일은 자기 형법전을 계속 거치면서 국제범죄를 자기 체전 형법 내부화 시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우려하는 그런 상황은 없지만 어쨌든 국제조약 자체를 가입, 공소시효 부적용자 가입하지 않았다라는 건데 문제는 제가 이제 이탈리아에서 군사법원 판사가 공소시효 부적용, 아니 그러니까 그런 범죄에 공소시효가 없다라는 것을 하나의 강행규법 내지 관습법으로 이렇게 원용을 해갖고 판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김창국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헌법,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다라는 말은 국내법은 그 조약의 성격에 따라서 법률하고 동등지위라고 인정하면은 그런 강큰 검사하고 판사가 필요할 뿐이지 뭐 법을 바꿔야 될 일은 아닌 것 같다. 아니 제가 30초만 얘기를 해드리면 뭐 국제법 뭐 이런 걸 최근에 미군 기지촌 위안부 판결을 좀 자세히 보시면 국가의 불법 행위에 대한 소멸시효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부분 승소를 했거든요. 뭐 그렇게 우리가 복잡하게 안 들이맸는데도 네, 불법성을 인정하고 국가가 관여했다면 이거는 공소시효가 없다.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판사가 얘기했거든요. 근데 왜 그건 안 보시는지 잘 아니요. 공소시효가 없다는 거는 전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걸 좀 연결해서 우리가 같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우리는 대륙법제 국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게 조문이 있어야 돼. 조문이. 어떤 조문을 가지고서 명확히 범죄의 구성요건이 규정된 처벌 규정이 없으면 그것이 처벌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기본적인 건데 관습국제법은 이것이 이제 명확하지가 않아요. 사람마다 조금씩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관습국제법을 원용해서 처벌한 재판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에 영미법계 국가들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조약이었어요. 그러니까 뉴렌베르크 헌장은 조약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조약에는 범죄 구성 요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 입장에서는 근데 프랑스는 관습국제법을 근거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봐요. 프랑스 자체. 그러니까 나라마다 전체가 다 다른데 프랑스는 관습국제법을 근거로 해서 처벌을 할 수는 없는데 조약을 근거로 해서는 처벌할 수 있다고 보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관습국제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전쟁범죄로 처벌한 사례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만들면 되지 이제 사례. 그러니까 법률을 만들면 된다니까요. 제가 생각에. 그러니까 그 불명확한 부분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은 검사가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하게 되잖아요. 만약 그렇게 되면 관습국제법을 가지고서 지금 사람을 처벌하겠다고 기소를 하는 것은 그 검사의 단독적인 결정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법률은 국민적 합의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피해자분들의 합의를 중심으로 해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국회거든요. 그래서 국회가 만든 법률에 의해서 이 문제는 한일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위안부 문제가 한일관계의 뭐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지만 그러니까 그 좀 전체적인 틀 하에서 국민적 합의 그리고 피해자들의 의사 그것이 모이는 곳이 제가 생각하기엔 국회가 아닌가. 그래서 국회가 법률에 의해서 만약에 이런 것들을 만든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두 분이 손 드셨는데 예 간단하게 좀 예, 시간이 좀 지나갔습니다. 90년대부터 있어왔던 이 그 세미나 제목이에요. 그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제목으로 발표도 해왔고 그래서 정말 굉장히 많은데 지금 우리 오늘 이 시점 국회의원회관에서 지금 세미나를 하면서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수용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전 좀 따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그 2015년 그 합의 와 관련해서 또 그렇고 앞으로 우리 운동이라든지 우리의 연구라든지 이런 등등과 관련해서도 이 법적 책임이란 것
그리고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향이라든지 방안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해나가면 좋을까. 저는 사실 이것도 뭐 투트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계속 원칙적인 것을 주장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좀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거는 이거다라는 게 좀 있어서 그런 걸 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확 찔러 들어가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그런 의견들에 대한 예,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포기할 수 없는 게 뭘까? 뭐 정말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했습니다. 예. 마이크 잡으니까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듣고요. 제가 오늘 꼭 여기 오고자 했던 것은 7월 1일 날 그 박유아 씨가 주최하는 그 모임에서 그 일본 도쿄대학 교수의 발제문의 핵심이 일본 국가가 관여하지 않았다를 법령을 통해서 또는 관습을 통해서 관습이라고 말한다면은 그 당시에 그 일본 정책기구가 그런 매춘과 같은 더러운 일에 관여하지 않았다라든가 그 다음에 법령 몇조 몇창에 의해서는 이게 일본 국가가 관여하지 않고 그 다음에 유인인이라는 새로운 언어를 가져오셨어요. 꼬시는 사람. 그래서 유인의 역할이 컸지 결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 한국이나 이런 가해국의 연구자들이 일본 국가 관련에 대한 이미지에 젖어서 그것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결국은 못 찾지 않았느냐. 근데 단지 책임이 있다면은 그런 그 직업 속에서 행행했던 그 위안부 유인이라든가 이러한 문제를 국가가 관리하지 않은 그런 책임이 있다. 아주 엄청난 법적 책임을 완전히 벗어나는 그러한 발제를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그분이 누군가 하면은 그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책을 20권 정도 쓰신 스즈키 유코 선생님과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최초로 그 저 유엔에 알린 도츠카 변호사의 부인이시며 한국 정신대 연구소라는 것을 만든 야마시다 영애 씨와 세 분이 오랜 기간 위안부 문제에 대한 자료집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우리도 좀 눈여겨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자료집을 좀 열 권을 복사해가지고 가져왔으니까 꼭 보시고 뭐 대응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지만 한번 새로운 정보니까 보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말씀 도중에 그 누구 어디까지 처벌할 것이냐 이런 건 지금 여기 2000년 법정에 뭐 참석하셨던 분이 지금 네 분이 계시는데 98년도에 이것을 제안했던 마찌 야요리 씨가 2000년 법정을 준비하면서 최고의 고민이 뭐였나 하면은 그럼 그 일본 그 책임자의 질문이 어디까지 처벌을 할 건데 그럼 일반 위안소를 찾아갔던 국민들 처벌해야 하니? 이런 질문을 윤종호 선생님한테 끊임없이 하셨어요. 그럴 때 윤종호 선생님과 마찌 야요리 씨와 그 외에 여러분들이 논의하기를 병사 위안소를 찾아간 병사는 아니다. 일단은 책임자 처벌을 목표로 한다라고 얘기가 나왔던 거를 서증희 선생님과 이윤재 선생님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고요. 그리고 최종적 불가역적이라는 얘기는 이미 저는 이건 정부가 했다고 지금 정대협이라는 커다란 시민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국민기금도 왜 생겼느냐? 국민기금도 정대협이 있었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정대협이 없었으면 국민기금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93년에 김영삼 정부가 우리는 너네한테 배상을 묻지 않겠다. 법적 사죄만 해라. 그랬지만은 지금 끊임없이 법적 배상과 법적 사죄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한 거에 대해서 전 뭐 그렇다고 아니 한국 정부가 하지 말란다고 정대협이 안 하겠습니까? 그거는 좀 다르게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가 거기에 연연하는 것 같은 거를 너무 심어줘도 안 되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지향점을 명확하게 한다는 김창룡 선생님이 얘기 고민해야 하는 게
그 잘 아시겠지만 오랫동안 이상국 국장인가요? 담당했던 아시아 이상국 국장이 나눔의 집이나 이런 데 찾아가서 할머니들한테 할머니 그럼 원하는 게 뭡니까? 많이 물었어요. 실제로 묻고 그때 물었을 때 연구자나 활동가들이 물음에 대한 답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질 않은 거예요. 할머니들 속에서 접고 있는 나는 20억이야 라든가 아니면 법적 배상, 법적 진실 이런 얘기를 모르는 분들은 그냥 좋게 지내. 그리고 우리가 고생한 거 아니까 너네가 고생한 거 알아줘. 그리고 어떤 할머니는 지금 돈 필요 없어. 그렇지만 실제는 돈이 많이 필요했고요. 그러니까는 답하는 방법도 같이 논의를 하면서 갔어야 하는데 답하는 방법을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고 그냥 필요하면 할머니들 가서 증언대 위에서 증언하는 걸로 끝나는 걸로 했다는 것도 우리가 그 뭐야 박근혜 정부가 그냥 남성 대통령이 못한 걸 여성인 내가 한번 하겠어 하면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런 오류를 범하는데도 우리도 일종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말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구체적이고 정말 실천 가능한 지향점을 찾아서 실제적인 논의하고 고민을 정말 제가 이 도노무라는 사람이 와서 발표를 하면서 이 사람은 정말 이 강제동원에 대한 문제를 정말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연구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면서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위안부 문제에서 뭐 한일 간의 핵심 주제다. 이거는 때로는 비하인드 카드를 맨날 꺼내들고 흔들고 이러는데 지금은 좋은 때 국무총리가 되신 분도 한일 의원연맹 오랫동안 간사와 높은 직을 했어요. 도쿄 특파원으로 위안부 문제를 이미 89년부터 일본에서 만났을 때 위안부 문제 우리가 얘기했었던 사람이고 나눔의 집도 많이 찾아갔고 그 다음에 정형백 교수는 아마 공동대표 출신이죠. 정대요? 지금 정치적 맥락을 볼 때도 좋은 시기라고 생각하니까 김창룡 교수님이 책임지고 좀 더 회장님으로서 뭔가 한번 결산을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예. 혹시 뭐 예 말씀하십니까? 그, 예, 거의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예, 시간이 많이 그러니까, 지나갔습니다.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강정욱 선생님, 그러니까 결국 여러 가지 말고 뭔가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말씀인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현실을 생각하면 아무래도 그 법적 책임 이행 방안 중에서 더 중점을 둬야 될 부분들이라는 것이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원칙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외교는 정부의 역할인 것이고 연구자나 활동가가 외교까지 염두에 두면서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건 정부에 대해서 정부가 그때 상황을 파악하고 자기 역량에 맞게 움직이는 것이고 연구자나 활동가는 지향점, 그러니까 최종 지향점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거죠. 거기에 도달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런데 법적으로는 유연성이라는 건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강제연행 문제인데요. 도노무라 교수의 주장은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아까 제가 발표하면서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지금 아베 정부가 계속하는 것은 강제연행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일본 정부가 확보한 자료 중에는 강제연행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다. 그런데 그 강제연행을 아베라는 사람은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하면 밤중에 남의 집에 들어가서 자는 사람을 머리채를 잡고서 끌고 간 거. 그게 강제다. 그런데 그 증거는 없다. 어디에? 일본 정부가 확보한 자료에. 당연히 없죠. 어느 나라 공문서에 그런 걸 했습니까? 그런데 일본 정부가 확보한 자료 중에는 코노다마가 나왔을 때 확보한 자료 중에는 한국 정대협이 피해자들의 증언을 받아 정리해서 제출한 게 있어요. 거기에는 강제연행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확보한 자료라는 것을 극히 좁게 해석을 하고 강제연행을 극히 좁게 해석을 해서 그런 주장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거는 억지입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연행만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징집은 물론이고 이송, 위안소에서 생활, 그 다음에 강요, 이 모든 걸 합쳐서 범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연행만 딱 되고 그것도 강제, 희한한 강제라는 것을 더 씌워가지고 이게 없다 증거가 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 말을 계속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원래 강제성이 없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라는 이미지를 계속 심으려고 하는, 이거는 한 나라의 정부로서 절대 해서 안 되는 일입니다. 이런 일은. 그런데 최근에 일본의 시민단체들이 제시한 자료 중에서 연합군의 그 전범재판 기록 속에 강제연행에 해당한 게 있거든요. 그게 나왔어요. 나오니까 일본 정부에서 뭐라고 하냐. 조직적으로 한 건 아니다. 국가 책임은요, 조직적으로 했든 안 했든 져야 됩니다. 자기의 국가기관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그것이 조직적이든 아니든 져야 되고요. 일본 정부가 일본 군이 조직적으로 거기에 관여했다는 증거는 이미 우리가 많이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반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사과와 반성, 2015 합의에 나온 사과와 반성, 이게 진정성이 있는 거냐? 라는 의문이 생겨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최종 목표에 우선순위를 둔다. 라는 것은 그건 정부의 몫이고요.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야 되겠죠. 제가 책임을 질지 모르겠습니다. 예예. 예. 예예. 저 양 선생님. 저 1부는 아까부터 부탁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성 선생님 의견에도 어느 정도 하고요. 저도 역시 계속되는 범죄, 계속 컨티뉴잉 크라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법안이 어떻게 마련되는지는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관련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강종수 선생님 질문에 대해서 과연 무엇이 가장 중요한 그 법적 책임의 가치가 되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저도 지금 토론문 82페이지에 쓴 게 그런 것인데요. 사실상 솔직히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오늘도 이제 피해자 보호라고 하는 국제 규범을 얘기한 이유는 지금 우리가 무슨 ICC나 이런 데 법정에 사건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문제 해결에 있어서 이런 피해자 규범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규범적 효력을 가져야 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것을 발표하게 된 것이고 알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저는 피해자의 위험성, 피해자의 디그니티를 회복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의 위험을 회복한다는 방식과 이때까지 한국 정부와 한국 법원의 핵심이 되어오는 이 경제 금전 중심의 배상이에 대해서 저는 물론 같이 가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어떤 국면에서는 선택을 해야 된다고 이건 뭐 저 개인의 의견이지만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면
금전적 배상이 더 중요한지, 피해자의 디그니티 위험을 회복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 피해자 또 피해자를 지원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 연구하는 분들 또 변호사분들이 같이 모여서 이것은 어떤 합의를 찾아내서 어떤 공통 부분을 만들어갔으면 하는 것이고요. 저는 그 면에서는 이 피해자 위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까지 우리가 좀 사실은 좀 소홀해온 측면이 아닌가 해서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저 기억, 우리 정의기억재단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지금 막 재단이긴 하지만 결국 저는 피해자성을 핵심으로 이렇게 구성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없으시죠? 사실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8.15 기념사에서 그 포괄적인 과거사 청산 이야기 하셨고 그 이후에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국정원, 국방부, 경찰청이 과거사 진상 규명위원회를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했죠. 지금 올해 비슷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외교부 같아도 2015 이렇게 좀 검증을 해보겠다고 하고 국정원 같으면은 뭐 적폐청산 TF를 만들겠다. 혹은 뭐 문체부 같아도 블랙리스트 관련돼가지고 진상조사위 만들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진짜로 뭐가 문제인지를 한번 좀 그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보 공개 소송은 참 험난한데 자체적으로 그냥 아 이거 잘못했다라고 밝히면 얼마나 깔끔하겠습니까? 좀 그런 시간이 빨리 오기를 바라면서 또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뭔가 좀 더 찾아보고 오히려 이제는 사실 이게 당이 어떻게 보면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보다는 우리는 지금 주로 묻고 있는 게 한국 정부의 지금 법적 책임을 같이 묻고 있기 때문에 좀 쉬운 거 우리 정부부터 좀 다그쳐보고 그리고 나서 또 일본 정부랑도 싸워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참 너무 짧은 시간에 이렇게 좋은 심포지엄 마련해 주셔서 뭐 여기 주최하신 여러분한테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으로 심포지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